요열 문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컨택트의 컨셉을 컨택트를 많이 주니까 주간지에 N제가 들어가는 데이 4라거나 또는 데이 5 약점 공략은 아예 손도 안 대더라고요. 참혹하더라고, 주간지가. 그간 주간지 검사한 것은 휴강기간에 쭉 보니까. 그래서 컨택트에 좌, 엔제, 우, 기출, 이렇게 배치를 했고, 열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고 집에 가고, 다섯 문제, 여섯 문제를 데이 사이에 추가로 엔제를 다 직접 골라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데이 4, 데이 5 반드시 해야 돼. 알겠죠? 데이 5에 들어가는 건 6평 대비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약점 공략 부분을 넣어놨으니까 데이 4, 데이 5 열애 없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낯설게 여기는 여러 가지 적분법이에요. 여러 가지 적분법을 이열 문제로 끝낸다. 그리고 들어올 때는 또는 테스트를 보는 순간에는 많이 쪼그라들었다면 오늘 수업 듣고 나갈 때에는 두 어깨를 활짝 펴고 나갈 수 있다. 아, 적분 좀 해. 이렇게. 알겠어요? 지금부터 4주간 수업하고 6평인데, 4주 중에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적분. 3주차, 4주차에는 6평 대비 합성함수의 그래프, 미분 계수 등등, 미분 가능성, 6평 대비 그렇게 4번 할게요. 자, 일단 적분까지 봐 놓는 것이 미분에 대한 생각을 확장시키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적분을 마지막 3, 4주차에 하면 잘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적분법, 다음 주에 그 다음 남은 것들,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빵프로는 조금 심한 거 아니에요? 믿었는데. 자, 1번부터 오늘 10문제를 다 해설하고, 1, 4, 1호, 땡땡, 2도 전부 다 해설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되고, 완벽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 있는 문제들, 조금 낯익은 것도 있고, 낯설기도 하고 그랬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10개 다볼 거야. 잘할 수 있죠? 할수 있지? 재밌겠죠? 그냥, 아, 적분이 이런 거구나. 딱 느끼고, 오늘 이제 자신감 충전. 다시는 적분에 떨지 않는 걸로. 필기부터. 컨택트에 큰 종이, 왼편. 잘 살았어요? 3주 안 봤나, 우리? 3주 안 봤어요? 와, 최장기간이네. 적분. 자, 정적분의 활용을 제외하고 적분에서 배우는 개념은 세 가지였어. 부정적분, 미적분의 기본 정리, 정적분. 수트에서와 동일하게. 근데 수트와의 차이를 보자면 수트에서는 부정적분을 구할 때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했다면 미적분에서는 여러 가지 함수, 초월함수뿐만이 아니라 다항함수, 초월함수가 막 섞여있는 함수들. 이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적분법 배웠죠. 치환, 부분. 미적분의 기본 정리는 수트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치? 단, 여러 가지 미분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래급 상수, 윗급 변수, x일 때 미분하시오에서 그 변수의 구조가 단독 변수가 아닌 함수라거나 합성함수 또는 음함수 꼴이어도 미분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확장되는 개념 외에는 완전히 동일하다.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출제 포인트 1, 2, 3, 유지. 됐죠? 네, 이게 압축 정리야. 자, 세 번째 정적분. 아래끝, 윗끝 상수로 결정돼 있고 fx, dx 연산은 그 안에 있는 함수의 부정적분에 윗끝, 아래끝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준 어마어마한 결론이죠. 이거야.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배운 거죠. 이제 미적분에서 이 적분 파트에서 특히 여러 가지 적분법이 수트와 다르게 더 다양한 기술들을 배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들.
들에 대한 부정적분 생략. 적어볼게요. 정리. 자, 인테그랄 xn제곱부터 가볼까? 뭘 미분하면 얘가 되는지 말해. 라는 뜻이잖아. 그죠? 뭘 미분하면? 분모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여기서 n은 실수 범위야. 그죠? 수트에서는 다항함수만 봤지만, 의미 아닌 정수에서만 봤지만, 지금은 실수 범위 안에서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아니면 저래. 그럼 x분의 1이면 뭘 미분하면 x분의 1이 되는지 말해. 라는 이식 그대로 미분의 역연산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미분해서 이놈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뭘 미분하면 얘가 되는지를 설명해 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자, 지수함수. 그 적어줄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한 번씩 적어보자. 네. 근데 지금 내가 적는데 안 적는다. 본인은. 이건 배신이야. 자, 뭘 미분하면 얘가 돼. 그러면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는 게 기본이야. 그죠? 이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분적분법을 공부했어야 돼. 그쵸? 네. 자, 그 다음 삼각함수. 밑이 E가 아니면 밑변환 공식 써서 로그 끌어내고 그냥 하면 되니까 통과. 자, sin x부터 해볼까? sin은 이렇게. cosine x는 이렇게. 뭔가 조금 낯선 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봐야 소용이 없다. 지금 내가 적는 건 구종교과 공통 본문에 나오는 공식이야. 수능에 나올 수 있겠죠? 자, 탄젠트.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었고, 여기서 치환적분을 배웠어. 마이너스 ln 됐죠? 뭘 미분하면 얘가 되는지 말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직접 바로 부정적분으로 찾아낼 수 있는 함수들은 여기까지. 물론 시컨트 탄젠트 있기는 해. 뭐야? 말하세요. 뭘 미분하면 시컨트 탄젠트가 되는지 말해. 뭐 가만히 있는 거야? 시컨트 맞아요? 예. 네. 코시컨트 코탄젠트 마이너스 코시컨트. 됐나요? 오케이. 구종교과 공통 본문으로는 여기까지 적혀 있어요. 됐습니까? 네. 자, 이 부정적분을 만들어내는 관계식, 좌우변식을 잘 살펴봐. 가장 중요한 건 x 적분 변수, x축에 xn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거에 대한 부정적분을 찾고 있어. 적분 변수 x가 밑에 있을 때 그것의 n제곱은 적분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dx 적분 변수가 x야. sin x여야지 적분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뭘 미분하면 sin x제곱이 되는지 말해. 이러면 말할 수 있어요? 뭘 고민하세요? 말할 수 없어요. 왜? 바로 이 기본적인 함수들에서 해결되지 않는 건 적분 변수가 x야. 내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는 지금 적어준 함수들이야.
적어준 함수들의 정의역이 적분 변수와 일치해야 돼. 알겠습니까? 네. 정의역이 적분 변수와 일치해야 돼요. 사인 함수 적분할 수 있는데 적었잖아, 지금. 그래서 적은 거야. 지금 적은 것들은 적분할 수 있어. 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적분 변수가 정의역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지 않으면 치환해야 돼요. 오케이? 네. X축에 대한 부정 적분을 구하려고 할때 적분 변수가 정의역에 단독으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러면 치환으로 가야 돼. 그럼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잖아, 우리가. 그쵸? 그러면 치환을 해서 가려고 한다. 그럼 정의역을 T로 바꿨으니까 T축에서 DT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 맞아요. 그러니까 T로 바꾸면 X도 T로 바뀌어야 된다. DX도 DT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지. 치환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적혀 있는 함수들 이긴 한데 그 정의역이 단독 X가 아니어서요. 이해돼요? 그게 치환의 시작이야. 오케이? 알겠죠? 네. 자, 그러면 T로 치환해서 DT로 바뀌려면 X와 T의 관계식에서 DX와 DT의 관계식을 찾아서 DX를 소거해야 되고 그 관계식을 찾는 과정 속에 필수적으로 이 함수의 도함수가 곱해진 DX가 DT가 되더라. 그래서 도함수가 있어야지만 치환 적분이 사용 가능한 거예요. 알겠어요? 뭐가 있어야지만? 도함수가 있어야지만. 자, 치환 적분의 시작은 이제 적분을 해야 되고 실전적으로 함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함수가 주어졌을 때 부정 적분을 찾아야 정 적분이 나오는데 그 부정 적분을 찾으려고 봤더니 내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의 정의역에 식이 들어가 있어. 치환 적분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치환 적분. 뭘 미분하면 얘가 돼? g of f(x)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g of f로 끌어내냐면 여기서 내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가 얘인 거야. 이게 sin f(x) 이렇게 돼 있다고 봤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 매칭을 시켜보면 난 적분할 수 있어. sin을. g'은 적분할 수 있는 함수야. 근데 그 안에 있는 식이 말이야. 이게 적분 변수 x와 딱 매칭이 되어 있지 않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바꿔야 돼. 적분 변수와 매칭이 되는 정의역으로 바꿔야 되고 이건 이미 끝났거든.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x 하나로 표현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다른 변수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t로 놓고 얘를 t로 놓으면 이 함수의 도함수가 붙어있는 dx가 dt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조가 딱 맞아떨어지게 치환 적분이다. 여기서 내가 아는 함수가 누구냐면 얘야. 여기서 아는 함수라는 표현은 부정 적분을 구해낼 수 있는 함수. 됐나요? 그 정의역이 x여야 돼. 또는 dx든 dt든 ds든 뭐든 적분 변수와 일치돼야 돼. 이거인 거. 알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걸 극단적으로 보자면 g'에 fx가 있다고 했을 때 이러면 이건 뭐겠어? 그죠? 이상하죠? dx에 만약 fx가 있다. 비수학적인 표현이네. 그래도 읽어보세요. 아, 이걸 음함수로 했으면, 얘를 우리가 지금 t로 놓겠다는 거잖아. fx를 t로 하는 게 dt지,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뭐인 거야? 적분 변수가 그대로 아는 함수의 정의역에 들어있잖아. 그럼 적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대로 그 정의역을 놓으면 되거든. g에 fx 플러스 c. 느낌아요? 어떤 말인지? 네, 이건 참고. 그러니까 요게 t로 치환해서 dt로 바꾸면 인테그랄 g'의 t의 dt 이걸 만드는 과정이야. 적분 변수와 같은 정의. 되겠죠? 그래서 g t 플러스 c인데 부정 적분 같은 경우는 정의역을 x로 다시 돌려놔라고 하면 요 자리에 fx 넣으면 되고. 됐나요? 되겠죠? 오케이. 자, 식 하나하나를 이제 천천히 잘 봐야 돼. 됐지? 저건 치환 적분. 부분 적분은
적기만 하자. 사실은 얘가 좌변에서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의 부정적분. 뭘 미분하면 제가 나와 했을 때 fx 곱하기 gx. 됐나요? 오케이. 끝.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동형 문항부터 3분을 드리겠어요. 도전. 자, 함수를 딱 받을 때그 함수를 읽어야 돼. 기억으로 풀면 안 돼요. 자, 잠깐 스탑. 요 정도면 제대로 풀 사람들은 답 나왔어. 방향성이 나왔거나. 예, 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좀더 계산하면 나올 것 같은데, 좀더 계산해서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아마 다른 방향으로 풀고 있을 수도 있어. 자, 이제 첫 문제야. 잘 기억해. AN은 이거래. 수열을 줬으니까 뭔가 규칙이 들어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봐야 될 테니까 규칙을 생각하면서 해봐야지. 그런 생각. N에 1, 2, 3, 4 함수를 다준 거기 때문에 정의역 X에 대한 어떤 함수인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항함수야? 몇 차야? 지수함수야? 이렇게 보듯이. N에 1, 2, 3, 4 들어가면 뭐가 바뀌나 봤더니 수열의 값 자체는 정적분 값인데 안에 있는 함수의 탄젠트의 지수가 바뀌어. 즉, 탄젠트의 1제곱, 탄젠트의 제곱, 탄젠트의 세제곱. 그것의 정적분이 A1, A2, A3야. 함수를 다 줬어.
A1, A2, A3, A4 수열 다 찾을 수 있어. 그럼 수열의 값을 봐야 되잖아, 그죠? 수열의 값을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저 식을 보는 순간 첫 번째, A1은 얘는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탄젠트에 x의 dx야. 뭐 구할 수 있겠네. 그지? 수열이니까 A2는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x의 제곱의 dx야. 자, 어디에 x가 있었어야 하는지 봐봐. 적분 변수가 x란 말이야. 그치? 우리는 어떤 함수의 제곱 적분할 수 있어. 다 항함수니까. 그쵸? 근데 그 자리에 x가 있는 게 아니라 탄젠트 x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할 수 없어요. 저게 어떤 새로운 변수 하나여야 돼. 그리고 그 하나와 동일한 적분 변수로 바뀌어야 돼. 그치? 그러면 이 함수에 도함수가 곱해져 있어야지만 치환 적분이 가능하잖아. 그죠? 근데 앞에 도함수가 곱해져 있지 않는 거야. 오, A2를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그치? 기억을 봤더니 그래서 준비했지롱 뭐 이런 느낌이죠. A1, A3을 더한 값을 구해봐. 이렇게. A1 더하기 A3은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잖아. 기억에서 문제를 열어준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여기서 우리는 A2, A4, A2, A3, A4 단독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어. 다항 함수의 밑에 X가 아니거든. 이해되죠? 아, 이 치환 적분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기억에서 단독으로 하나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박스 밖에서 이 함수를 봤을 때, 하는 생각이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고, 기억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진짜 진입을 하는 거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것 해보자.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정적분은 합에 대해서 하나로 합체될 수 있으니까 탄젠트와 탄젠트 세제곱. 그러면 인수분해 탄젠트 x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 그리고 dx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가능하지 않아? 목적은 뭐냐면 이 x 어차피 안 돼. 그럼 치환해야 돼. 누구를 치환할까? 여기를 치환할까요? 뒤에 있는 식이 뭐기 때문에 시컨트 제곱 x니까 치환하는 함수의 도함수가 생기게끔. 단독으로 A1, A2, A3, A4, 땡땡, 이건 A1 외에는 못 구해. 하지만 이 함수, 이 수열에 대한 목표는 AN이 아니라 SN인가 봐. 오케이? 그러니까 합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짝을 지어주면. 도함수가 생기게끔. 목적은 치환 적분을 위해서 내가 도함수 생기게 해줄게. 넌 치환 적분 아니면 이 문제는 못 풀어. 라는 생각을 일단 먹어. 이 말이거든. 알겠어요? 네, 오케이. 자, 그게 이 적분법을 가볍게 시작하는, 가볍게 볼수 있는 시작이에요.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t. 그러면 도함수 곱해진 요 부분이 dt. 적분 변수에 대한 그냥 1차 함수였네. 적분할 수 있는.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아래 끝, 위 끝도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x축에 X에 대한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함수가 딱그 X에 대해서 적분할 수 있는, 내 능력 안에서 적분할 수 있는 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적분할 수 있는 식으로 바꿔놓고 싶어. 방법이 치환을 해서 X축이 아니라 T축에 옮겨놔 보니까 세상에, T축으로 옮겨놓으니까 1차 함수야. Y는 T라는 1차 함수. 이해돼요? 원래 있던 함수를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정적분 하는 거랑 이 복잡한 함수를 정적분 하는 거랑 t축에 옮겨놓고 t라는 1차 함수로 만들어 놓고 t의 범위도 바뀌어야죠. x가 t로 바뀌었으니까. 외계변수 방정식의 미분법처럼 t 기준으로 x로 바꾸듯이. 이해돼요? 네, 똑같이. 오케이. 그래서 이 함수를 1차로 바꿨을 때 범위도 0이었으면 0, 4분의 파이였으면 1. 세상에 0에서 1까지 정적분이었어요. 얼마겠어요? 2분의 1이었어요. 이해돼? 네. 오케이. 이게 치환 적분이에요. 좌표평면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가 직접 변수 하나로 표현될 수 있도록.
되겠지? 오케이. 이게 다야. 이제 할수 있어. 이제 뒤에 있는 문제 치한 적분은 다풀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 맞아. 기억 참. 그러면 A1, A3이 붙어서 2분의 1이 나오는 거잖아, 여기서. 그럼 A2, A4가 붙으면 뭐가 나올지 생각해봐. A2, A4는 탄젠트 제곱이 인수로 나올 거고, A2와 A4는 어차피 두개 차이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라는 시컨트 제곱이 남을 거고, 이해돼요? 탄젠트 제곱, 탄젠트를 T로 치환하면 T의 제곱을 결국은 적분하게 되겠지. 그럼 3분의 1이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3분의 1. 됐습니까? 아, 그러니까 주기가 4인 수열인 것 같은데. A1, A3, A2, A4. 2분의 1과 3분의 1. 그 다음은 A5, A7, A6, A8. A5, A7은 6분의 1. 가능할까? 탄젠트 5개가 끌려 나올 거거든. T의 5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오케이? 이해돼요? T의 5제곱 적분하면 6분의 1에 T의 6제곱에서 답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2분의 1, 3분의 1 다음에 4분의 1은 나올 수가 없어. 이 수열은 주기성을 띠고 있는, 똑같은 값이 나오진 않지만 주기성이 있는 수열이 된 거고, 4개를 주기로 아마도 뭔가를 갖고 있죠. 규칙을. 오케이. 그럼 A1, A2, A3. 이렇게 넘어갈 텐데, 이두 개가, 이게 탄젠트 하나가 끌려 나와서 T를 적분하는 거야. 2분의 1. 요두 개, 탄젠트 두 개가 끌려나가서 적분이 되니까 3분의 1. 이런 뜻이 되겠지. 요렇게 두 개가 가면 6분의 1. 요렇게 두개 가면 저 앞에서 탄젠트 6제곱이 끌려나가니까 t의 6제곱이 적분되면서 7분의 1. 됐나요? 네, 4분의 1은 나올 수가 없다. 됐죠? 출제 의도가 뭐예요? 치환 적분법. 그지? 치환 적분법. 좋아요. 그러면 왼쪽. 답이 나왔어야 돼? 안 나왔어야 돼? 나왔어야 돼. 오늘 하는 10문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두 개씩 세트로 계속 사고를 확장시켜 갈 텐데, 마지막 90번까지 딱 끝내고 가면, 아, 적분법은 이런 거구나. 아, 똑같은 클라셰를 가지고 있구나. 오케이? 네,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거야. 1번. 이제 벌써 함수를 보는 관점이 조금 열릴 것 같아요. 얘를 볼 때. 얘를. 그지? 네. 눈이 조금 열릴 거야. 옆에 있는 문제를 굉장히 축약해서. F'이야. F는 뭐지? 굳이 F'이라고 줬으니까. F는 뭘까? 1 플러스 x 세제곱이 얘가 x였어야 돼. 그럼 우리는 x에 마이너스 2제곱은 적분할 수 있거든. 그치? 근데 거기에 식이 들어가 있잖아. 여기다가 인테그랄 dx 해봐야 얘를 무언가 하나로 치환을 하고 그놈의 도함수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없어. 마치 탄젠트 제곱 x에 대한 부정적분과 유사한 거야, 이게. 이해돼요? 아, 치환 적분을 하게 되겠구나. 이해되죠? 네. 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근데 믿고 가는 거지. 뭐할수 있게 해주겠죠? GX가 X제곱. 0에서 1까지. 반대로. 6분의 1. 자, F와 G'이니까 각각 전혀 다른. 얘는 F로 묶고요, 어차피. 그치? F' 자체를 누군가와 붙여서 치환 적분으로 연결해야 돼. F가 들어가 있으니까 F' 나오게 되는 얘를 U라고 해야겠네. 함수의 구조는 치환 적분을 유도하는 것 같았는데, 시작은 또 아주 명확하게 부분 적분으로 하자. 시작하자. 이렇게 해주죠. 맞나요? 자, 부분 적분 해볼게요. U와 V'. 그러면 FX, V는 G함수, X제곱. F'. 아, 이거 안 되는데? 하는데 뒤에 뭐가 와? V, G.
x제곱 이렇게 됐죠? 아주 가볍게 오른쪽 문제는 a1 더하기 a3을 붙여서 도함수를 연결해 줬다면 아주 보이는 그대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됐죠? 오케이. 이제 1번은 다 맞춰라. 그래도 정답률 100을 원했어. 근데 안 돼. 평가원이 수능 1번 문제 만들 때 정답률 목표가 90% 이상이거든요. 택도 없어요. 1번 문제 정답률 90%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 아니 어떻게 1번 문제 정답률 90%가 안 나와요? 그랬더니 아 선생님 근데 수학시험 시작하면 탁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수험생들이 10만 명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때는 네, 몇만 명이 된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수학 자체를 배제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치? 왜 웃지? 자, 아니 왜 이 1번하고 다르게 뭐가 있어 지금 우리가 어? 내가 만든 이 1번 이게 90% 정답률을 목표로 나 했는데 나왔을 것 같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웃을 일이 아니에요. 본인들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했죠? 자, 계산해 볼게요. 1 넣고 0 넣으면 앞쪽에서 나오는 건 F1 하나야. 마이너스. 자, 여기 보면 얘를 T로 치환해야 된다. 그래야 T의 마이너스 2제곱 해결할 수 있다. 그럼 도함수는 3X제곱이다. 숫자 없는 건 괜찮아. 실수가 없는 건 괜찮아요. 보정해주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요렇게가 붙으면 dt가 되겠네. 됐죠? 자, t의 마이너스 2제곱. 워낙 많이 나오는 마이너스 t분의 1의 0, 1. 0, 1 아니지 않아? 이렇게 가줘야죠. 1. 아, 요런 실수인가? 좀 희망적이지, 그러면. 1, 2. 2 넣고 1 넣으면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네요. 이렇게 그래서 2 넣고 1 넣어서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넘어오면 오른쪽에 얘가 6분의 1 6분의 2 3분의 1 됐어요? 야, 마무리에 내가 암산한다는 건 정답률 90% 나와야 되는데 됐어요? 오케이. 아 여기에 이게 여기서 한 발만 더 가보자. 도함수가 딱 곱해져 있지 않아도 숫자 정도는 보정하지. 그죠? 오케이. 3번 풀었으니까 3번 먼저 해볼게요. 이건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니까 정답률의 목표가 90%. 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주기가 얼마? 주기가 2. 점근선과 점근선 사이 딱 한 주기에 대해서 됐죠? 자, 한 주기의 구간 안에서 fx 역함수를 gx라고 해요. 야, gx에 대해서 나한테 미분 계수를 물을 거야? 아니면 여긴 적분 파트니까 정적분을 물을 거야? 뭘 물어도 누가 해결해 줄 거야? fx가 해결해 줄 거야. 기하적으로 둘의 관계성을 보면서 판단해서 식을 끌어내야 되니까 그려야 되겠네. fx를. 근데 주기가 2, 점근선이 1, 마이너스 1. 역함수가 딱 존재하는 한 구간에 대해서 이거 fx 됐죠? 그럼 축을 거꾸로 보면 16행이가 깊은 감기를 나한테 주고 재개강 첫 주에 휴가 끝난 첫 주에 가족여행을 떠났어요. 제주도에서 전화해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 너 이제 오지 마. 넌 아웃이야. 왜요? 넌 이제 여기 내가 네 감기 나한테 주면 그건 대역죄라 그랬어. 그래서 감기가 목소리가 안 나오고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고 그건 내가 걸리면
차라리 아픈 건 괜찮은데 목소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그 감기 나한테. 근데 너무 잠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개강 직전, 재개강 직전에. 심지어 선생님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그 세균이 가득한, 바이러스가 가득한 차 안에 내 타라고 끝까지 끌고 내려서 엘리베이터 1을 누르면 지우고 지하를 누르고 2를 누르면 지우고 지하를 끌고 가서 거의 들고 가서 본인 차를 태워서 내 차인 데까지 데려다 주고 그 다음날부터 제주 갔다 올게요. 그래 잘 갔다 와 이랬는데 그 다음날부터 목소리 이상한 거예요. 얘가 수요일부터 이상했거든요. 약 3, 4일 지나면 그 다음 사람한테 옮겨가거든. 전화해서 너안 와도 된다 이제. 왜요? 맞춰봐. 목소리가 안 나와. 혹시 감기 걸렸어요? 이제 6개월 못 보게 될 거예요. 혹시 인사하고 싶은 사람은 문자로 인사하세요. 내일 비행기 타고 올라온다는데 올 필요 없다. 학원에 문 잠글라고 그냥. 자. 아, F 해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투 스텝. 요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요시. 자, 0에서 LN2까지 E의 X제곱에 E의 X제곱 마이너스 1. G 프라임의 E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DX. 자, 우리는 G를 알아, G를. G에 관한 정보를, G는 모르지, 사실은. 근데 G를 역함수로 하는 F를 알거든. 그러면 G 프라임 안에 X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쵸? 적분 변수와 동일한 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그렇지가 않네. 그래서 우리는 식을 바로 직접 봐도, 아, 요거 칠판에 적었던 함수들의 정의역에 직접 들어가야 되는 X 자리가 아닌 식이 들어가 있네. 식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함수의 이 표현을 보고도 G 프라임을 아는데 G를 끌어내고 싶은데 G에 대한 정적분식으로 끌어내면 F가 해결해 줄 건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게 X라는 변수와 동일하지 않네. 그래서 치환 적분을 하는 또한 사례는 정의역이 하나의 변수가 아니면 치환해. 이 말을 했던 이유야. 알겠죠? 정의역이 이러하면 치환해야 된다. T. 근데 치환을 하는데 앞에 남는 게 있어. 깔끔하지 않아. 살짝 고민이 되더라도 가야 돼. 왜? 얘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죠? 깔끔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 가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겠지. 믿고 가야 되는 거야. 또 다른 어떤 적분을 쓰면 되니까. 되겠죠? 이런 깔끔하지 않은 지점들을 남겨놓더라도 치환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야. X로 표현이 안돼 있잖아. 알겠죠? 오케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E의 X제곱은 T에 대한 도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서 DT가 될 거고 전부 T로 바뀌었으니까 아래 끝. 0 넣으면 0, 1 해서 이렇게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만든 건 치환 적분. 그 다음에 뭘 해? 부분 적분. 이거 마찬가지. 다항함수는 미분할수록 편해져. 그죠? 여기가 U.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G를 만들고 F를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가 V 프라임. G를 안다라는 걸로 T, GT.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계산. 1G1. 자, G 함수의 정의역은 이쪽이야. 1이 들어갔더니 얼마? 0에서 1까지 점근선의 반만큼 가면 2분의 파일 때 4분의 파이 가면 1이잖아. 그쵸? 근데 1을 먼저 받아서 얼마? 2분의 1? 오케이. 비율 유지되는 그래프 개형 확대 또는 축소기 때문에 그대로 비율이 유지될 거고, 1, 2분의 1, 0은 없어서 앞쪽이 2분의 1.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야? 미분이고 적분이고 역함수에 대한 건 몰라. 누가 해줘야 돼? fx가 해줘야 돼. 그래서 fx를 그린 거야. 0에서 1까지 정적분, 여기를 원해. 됐죠? 그러면 사각형에서, 가로 2분의 1, 세로 1인 사각형에서, 2분의 1에서 빼줘야겠네. 0에서 2분의 1까지 탄젠트. fx에 대한 정적분으로 해결.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탄젠트에 대해서는 알아. 그쵸? 탄젠트 여기도 엄밀히 보면 x가 변수인데 2분의 1 없어지네요. 플러스 딱 이것만 계산하면 되네. 4스텝. 저 밖에 저 크락션은 10시 반, 10시쯤 나는 소리인데 그죠? 자, 얘에 대해서 표현돼야 되는데 여기가 x가 아닌 거잖아. 그지? 이제 요 정도 2분의 파이는 탄젠트의 부정적분의 가장 앞에 파이분의 2를 곱해주면 되니까 마무리로 합성함수 미분으로 나올 테니까 이제 요거는 숫자 붙어 있는 건 지금부터 치환 안 할게요. 됐지? 오케이. 인테그랄 네 번째. 0에서 2분의 1까지 그 오늘 맘먹고 엄청 열심히 이렇게 계산해 준 적이 없는 다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2분의 파이 맞아요? 4분의 파이 아니지? 오타 있으면 빨리 여기서 말해줘. 계산해야 되니까.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ln 코사인 2분의 파이 x 얘 앞으로 갈까? 여기는 2분의 1이면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ln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0 넣으면 0이니까 1, 1이니까 0, 요렇게 됐죠. 그러면 진수의 지수가 앞으로 가서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없음. 그러면 파이분의 ln 2 나와요? 오케이. 맞췄다, 손. 90% 보자, 90%. 오, 90% 되겠어. 잘했어요. 네. 못 맞춘 사람들은 괜찮아요. 다음번엔 맞출 거예요. 오케이? 네. 자. 됐지? 옆에 있는 문제. 2014학년도 9평 30번 문제였어요. 도전? 네. 우리는 30번 아니면 안 풀어요. 도전.
G의 EX제곱, X에 대한 식 정의역을 하나로 바꾸고 싶은데 그럼 F 안에가 또 복잡해지니까 고민이 되죠. 그럴 때는 문제가 뭘 주고 뭘 원하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랬더니 GX의 정적분을 이용해서 F의 LNX를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 치환해서 F 안에 LNX가 생겨도 그걸 그냥 그대로 계산해 낼수 있게 하는 거 아닌가? 그죠? 예.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적분법은 소통이 중요해요. 어차피 똑같은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 네. 그래서 치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 볼게요. 두 연속 함수 fx, gx가 다음과 같다. 보는 순간, 이거 뭐지? 그죠? 네, 이거 뭐야? 이게 x, 정의역 x, x축에 대한 함수란 뜻이잖아. 그지? 그러면 x축에 dx가 붙을 거란 말이지. 일반적으로 흘러간다면. x축이니까, 정의역이 x니까, 정의역이 e의 x제곱이 아니란 말이지. 그치? 근데 정의역 자리가 x에 대한 함수야. 그럼 이건 gx 찾아가지고 e의 x제곱을 뭐 합성하라는 거야? 뭐야? 그치?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분리된 함수인데 방향성 잘 봐야 돼요. 완전 연산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는지는 준 것과 원하는 것 관찰 시작. 29, 30 들어갈수록 더더욱 문제가 준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봐야 돼. 근데 봤더니 gx야. 그치? 네, GX, 정의역을 X로 바꿔놨어. 그리고 적분 구간이 지금 1에서 2제곱인데 여기 있는 구간과 전혀 다르잖아. 그쵸? 이건 치환한 거야. 맞지? 일반적으로 정의역이 하나의 변수가 아니면 치환하는 게 맞아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왜냐면 얘를 T로 치환을 하려고 하니까 요 X 자리가 뭐가 돼버려? LNT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기지. 이게 지금 정의역을 하나의 변수로 치환한 게 맞는가? 나머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지? 그런데 준 것과 원하는 것을 봤더니, 너가 이걸 계산하면, 뭐뭐 이다로 끝날 땐 대부분, 여기를 건드려서 적분하다 보면, 그 안에 얘가 보일 거야. 맞아요? 오케이? 예, 네, 그런 과정이라 그랬어. 뭐뭐 일대로 붙여주는 건, 그 값을 갖고 뒤에 있는 식을 해결해봐. 라는 거고, 이렇게 이다라고 준다거나 가나 조건으로 따로 분리해 준다라고 했을 때나 조건에 이런 게 들어 있으면 제부터 건드리면서 시작하는 게 맞고 그게 말을 이게 조사를 어떻게 붙이느냐의 차이인데 평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해.
겠죠. 그래서 정말 사설 문제를 풀 때는 양쪽을 막 이걸 해갖고 저리 가란 얘기인가, 저걸 해서 이리 오란 얘기인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렇지? 뭐뭐 이다로 주거나 또는 가나 다 조건 중에 하나를 단독으로 이런 식으로 준다. 그럼 여기서 적분을 시작하면 돼. 되겠죠? 자, 그러면 원 G에 저기를 바꿔야겠네, T로. GT는 F의 LNT. x가 0에서 1까지면 t는 2의 빵제곱부터 1부터 2까지 g의 2분의 t 플러스 5 됐죠? t는 2보다 크거나 같고 2니까 2제곱 gt 찾았어요. 자, 그리고 앞에 주어진 저 식에서 적분을 해서 이 값을 찾아내자. 자, 요거 찾는 것도 사실 맘먹고 해야 되는 거잖아. 저 방향을 결정하고 나가는 거니까. 이건 뒤에서 준 것과 원하는 것을 보면서 소통을 했단 뜻이라, 요렇게 하는 것도 원 스텝. 됐죠? 자, 그 다음, 0에서 1에서 2제곱, gx 함수, dx.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봤더니, 1에서 2제곱이라는 게 지금 주어진 G 함수의 전범위야. 내가 갖고 있는 함수에. 근데 분리돼 있잖아. 그러니까 1에서 2까지는 얘를 사용하고 플러스 2에서 2제곱까지는 얘를 사용해. 됐나요? 됐지? 자, 그러면 이 값이 뭐 주어져 있어. 6, 2제곱 어쩌고가 있어. 그러니까 요 부분을 봤더니 이게 문제가 원하는 미지수 K라고 해볼게요. 이걸 원해. 그치? 문제가 원하는 건이 값이야. 그냥 여기만 해결하면 되겠네. 되겠어요? 자, 이걸 어떤 새로운 함수라고 한번 볼까? 요게 T, 적분 변수 T. 그러면 상수는 그냥 그 함수에 붙어 있는 그대로니까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거 자체를 어떤 HT 함수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T에 대한 식도 있고 상수항도 있는 거야. 됐죠? 근데 T 자리에 몽땅 2분의 T가 들어갔어. 저것도 엄밀히 T는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치환 적분을 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는 다시 한발 확대 또는 축소 이동 가봐도 되겠어요? 가봐도 되겠어요? 오케이. 자, T 자리에 ET를 넣어볼 거다. ET. 그 영화 알아요? 달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날아가는 ET? 아, 그거 ET 아닌가? ET 맞아요? 네. 혹알수 있는 나이예요? 이제 감독님은 아실 것도 같은 느낌, 적인 느낌. ET? ET. 알아요? 요렇네. 하여튼 집어넣어요. ET를. 자, 치환 적분 할수 있다는 전제야. 알겠죠? 네. 자. ET를 넣었어. 확대 또는 축소 이동으로 이제 조금 한발 확장시켜 볼게. 다음 주에 우리가 하는 내용이 그래프 이동 특성과 정적분이야. 오늘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이건. T 자리에 ET를 집어넣었어. 그럼 이건 요 함수 자체의 모든 T 자리에 ET를 넣은 거기 때문에 얘는 2배 축소를 한 거야. 어떤 함수를? 요 안에 있는 함수를. 됐지? 그러면 함수를 2배만큼 밀었잖아.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구간이 1에서부터 2제곱, 2제곱까지였는데 얘를 같이 2분의 1배 요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같이. 그러니까 아는 구간 자체가 좁혀진 거야. 원래 이쪽 구간은 없어졌어, 함수가. 그러니까 내가 적분할 수 있는 구간이 좁아진 거죠. 적분 구간이 얘도 2분의 1만큼 줄어들어서 1이 되고 얘도 2분의 1만큼 줄어들어서 2가 돼. 그러면 x 간격이 2분의 1배로 착 좁혀졌기 때문에 정적분 값이 y 값은 다 나왔을 텐데 좁혀졌으니까 정적분이 전부가 아니라 정적분 값이 2분의 1배가 됐겠지. 그래서 다시 보정을 2 해줘야 된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식만, 요 노란 부분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요 부분은 다 바뀌었죠? 그러면 2. 1에서 2까지
ET가 들어갔으니까 GT 플러스 O 얘 DT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E 안에 GTDT거든. 1에서 E까지 GTDT는 1에서 E까지 GTDT는 FLNT에 대한 정적분인 저 K인 거야. 요 안에 K가 들어있고 O라는 상수는 1에서 E까지 Y는 5를 정적분했으니까 사각형 넓이가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5 곱하기 2-1 이렇게 됐지? 자, 좌변에 K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5의 2-1이 저기 주어진 우변의 값이다. K값 계산하면 나와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요 시간에서 한번더 나오네. 됐지? 됐어요. 3스텝. 안된것 같으니까 계산해 볼게. K 플러스 2 여기 2K 그러니까 2 플러스 1K 그리고 5 2-1은 뭐래요? 6 2제곱 플러스 4 그러면 2 플러스 1K는 2제곱 플러스 5 2 플러스 4 1은 4 2 플러스 1 2 플러스 4 그러니까 2 플러스 4 됐나요? 오케이. 답은 17.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좌우. 왼쪽은 훨씬 쉽죠. 정의역이 하나의 변수가 아니야. 거긴 바로 보여줬잖아. dx 적분상수 안에 g'의 e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었고. 되게 보고 만든 유사성이 느껴지죠. 그지? 네, 세트로 공부하세요. 그걸 t로 치환하는데 깔끔하게 안 없어지고 밖에 t가 남아있어. 그럼 또 부분적분 한번더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dx니까. 이해되지? 네, 오케이.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알아보기가 힘들겠지만, 야, e의 x제곱 치환할까 말까? 아, 요거 이상하네? 그럼 문제에서는 부분적분, 왼쪽에서는 부분적분을 다시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줬다면, 여기서는 신경 쓰지 마. 나는 그 자체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얘를 계산하는 과정 속에 얘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죠?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 중요해요.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치환을 해야지 돼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해. 됐지? 네. 자, 그다음. 5번을 먼저 할까? 5번을 풀었으니까 볼게요. 도전은 했죠? 정답률 몇 프로든가? 약한20% 나온 것 같아. 약 20%. 약간 치환하고 싶지? 이런 느낌. 그 함수와 그것과 연관성 있는 함수, 도함수의 도함수잖아, 그지? 근데 말 그대로 도함수의 도함수잖아. 무튀 치환을 해. 부분이지. 그쵸? 속지 말라고. 오케이? 저 꼴만 보이면, 아, 이건 치환일 거야. 강력한 믿음으로. 그지? 하나를 t로 치환하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아, 그 t로 치환한 함수의 도함수의 도함수? 아, 그러면 t와 라지 f 관계를 두번 미분해볼까? 그럼 뭐가 나오나? 와, 그럼 2 프라임이 나올 텐데. 뭐 이런 어떤 고민을 했나요? 바로 부분적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고민도 하지 말아야 돼. 알겠죠? 도함수 dx, 우리 목적은 변수를 일치시키는 건데. 그치? 네. 자, fx 함수가 다음과 같다. 와, 얘는 뭐야, 이게? 코사인 제곱, 그러니까 제곱 함수 안에, 거기에 코사인 안에 또 x제곱.
일단 스탑이지 뭐. 쟤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함수예요. 아, 통과 통과 뭐 이렇게 빨리 오케이 지나가. 이거 깊이 고민하면 해로워. 자, large fx. 자, fx를 딱 적어봐. 지금 저 자체로는 뭘 할 수가 없어. 그치? 네, 적분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통과. 빨리 도망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얘는 또 자신 있죠. 이 부분은 네, 딱 잡아서 이건 이제 만들고 나서 후회했던 꼴이에요. 이 쓰기 굉장히 힘들고 계속 이걸 써야 되니까 이게 심지어 윗끝은 또 그게 저것까지 나오니까 말이지. 이렇게 이제 원스텝 할거다한것 같지 않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라지F의 도함수가 스몰 F라는 걸 알았어. 이거 뭐 치안 줄 건가? 이런 느낌. 딱 봤더니 라지 F의 도함수의 도함수야. 치안은 아니네. 빨리 포기해야지. 그쵸? 네, 빨리 부분으로 가야 돼. 자. 에퍼 프라임. 자, 부분 적분이겠지. 여기서 아, 뭘 U로 잡지? 혹시 고민했어요? 얘를 막 V 프라임으로 잡아가지고 막한번더 적분, 응? 라지에 라지 막 이런 예. U V 프라임 됐지? 자, 그러면 부분 적분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하여튼 V FX U 프라임 아니 U 그래도 내가 시험 볼땐 있잖아. 나는 이 판서는 니네한테 가르칠 때는 막 마음대로 쓰지만 내 성적을 위해 내가 시험 볼 때는 이런 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썼어요. 판서하고 다르지. 내 인생을 결정하는 시험이 내 시험인데 시험 볼 때는 정확하게 쓰세요. 알겠지? 어차피 이런 어려운 문제는 그거 빨리 조금 지나간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 시간 아껴서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생각하는 시간을 아껴야 풀수 있는 문제지. 그쵸? 자, 요거. 자, 이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죠. 뭘 원했는지. V와 U'을 했더니 둘다 FX야.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이제 앞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얘가 스몰 F에 들어가. 그건 식이 있어. 근데 얘가 라지 F에 들어가. 라지 F의 초기 값은 얘 하나란 말이야. 다행히 거기서 0이에요. 오, 이 값이 들어간 라지 F는 지금 저거 적분할 수가 없잖아. 적분할 수 없는 함수로 판정이 난 건데. 저 함수의 부정적분의 윗끝에 이걸 넣으라고. 부정적분의 X자리에 얘가 들어가서 이 값이 나오라고. 안 나오게 생겼잖아. 나올 수가 없어. 얘는 뭔가와 붙어서 적분할 수 있는 함수지. 단독으로 저걸 어떻게 적분해? 그치?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걸잘 구분해야 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뭐지? 아, 그럼 문제 푸는 과정 속에 혹시 끝에 라지 F의 세제곱근 3분의 파이를 계산하라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보자. 전혀 아니야. 너는 값을 구해야 돼. 숙명이야. 계산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거야? 뭘로 쳤지? 아까 무서워서 빨리 지나간 이 함수를 한번 살펴봐. 여기서 한 스텝 추가. 이 무슨 함수야?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코사인 제곱. 사실은 코사인 제곱은 시컨트 제곱이라 적분하기에는 코사인 제곱 분의 1보다 시컨트 제곱이 유리하지. 탄젠트와 관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코사인이 지금 그 자체로도 y축 대칭인데 제곱하면 y축 대칭. 원점 대칭, y축 대칭 합성해서 y축 대칭. 헷갈리면 그냥 다음 함수라고 치면 돼. 일반화 시키면 되니까. y축 대칭과 원점 대칭. 무슨 대칭? 원점 대칭. 아, 요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였네. 됐죠? 오케이. 원점 대칭인 함수의 부정적분이 large f(x)야. 원점 대칭이다. 점 대칭 점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도함수인데 말이야. 그점 대칭 점이 x축에 꽂혀 있는 거야. 원점은 이미 x축이거든.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뭐 대칭?
y축 됐지. 아, 함수가 식으로 완전하게 주어졌을 때 대칭성을 놓쳐버리면. 아까 무서워서 내가 계속 빨리 간다 그랬지. 낚시죠. 함수를 봤어야지. 그 함수를 적분만 할 거야? 그 함수가 우리한테 주는 사인이 너 이거 적분 할수 있어, 없어? 이거 가르치면 이제 그것만 본다고. 오예, 이건 적분 못해. 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을 지녔어, 이제. 행복해지죠. 근데 사실은 저기 뭐가 있어? 대칭성이 있는 거야. 빨리 가면 안 되는 거야. 뜯어봐야지. 식을 다 줬잖아. 맞아요? 오케이. 자, 그 여러분들이 휴강 기간에 열심히 내신 보고 있을 때 나는 아주 시간을 오래 잡고 문제를 뽑을 수 있잖아. 얼마나 재밌는지. 분명히 여기서의 대칭 놓칠 수 있다. 앞에서 내가 요거 강조하면 그새 놓치겠지? 혼자. 네, 아주 재밌었어요. 딱 내가 생각했던 반응이에요. 네, 그게 시뮬레이션이야. 미리 강의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할때 내가 주로 하는 건 그런 거야. 여기서 이 생각을 하겠지? 오케이. 이렇게. 근데 그게 먹혔을 때 되게 재밌어요. 아까 내가 이 문제 그래서 정답률 보고 들어왔거든요. 물론 9번은 오른쪽 문제랑 세트로 놨을 때 계속 치환 적분을 하다 보면 x에 대한 식이 있고 dy가 있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제 거기서 한번 탁 걸리라고 준 건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치환 적분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x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꾸란 뜻이야. 그거거든. 근데 이제 치환을 쭉 끌고 가다 보면 그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 이 문제는 재밌으라고. 그 정답률을 보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서술형 그대로 받아야 되겠어. 그래서 뭔 짓을 했는지 봐야지. 그 찍어놓지, 딱딱. 네. 어쨌든 그래요. 놓치면 돼, 안 돼? 안 되죠. 오케이. 안 돼. Y축 대칭이야. 사실은 초기 값이 하나 더 있었던 거야. F의 세제곱근 3분의 8는 0.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들어가면 0. 얘가 들어가도 0. 볼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앞쪽은 0. 자, 뒤에 있는 식을 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대칭성을 봤으면 이식 자체에서 그렇다면 F 프라임이 지금 Y축 대칭이고 얘도 Y축 대칭이니까 같이 곱하면 Y축 대칭이고 그러면 이거 사실은 0에서부터 얘까지 두 배로 바꿔놓고 갔을 거고 처음부터. 이 돼요. 대칭성을 봤으면 그걸 못 보고 여기까지 왔으면 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잖아. 대칭성을 뒤져서라도 찾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부터가 아니라 풀다가 보지 않았을까? 맞아요? 네, 그래서 걸러내시고 저걸 봤으면 이제 이건 바꿀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됐죠? 이제 봤으니까 아래 끝 0으로 바꾸고 대칭인 선에 대해서 한쪽만 정적분해서 두배 해준다. 되겠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fx 식을 아니까 제곱해서 찾아보자. 요값 찾아볼게요. 엑스 시컨트 제곱에 엑스의 세제곱을 제곱해. 됐죠? 오케이. 자, 여기서 봐. 우리는 교과서 본문의 예제를 가지고 그분들이 30번을 만든다라는 약속을 믿고 공부를 해야 돼. 이렇게 그렇게 만드니까 교과서 놓고 본문에 나온 예제와 유제만으로 30문제를 만들어야 되는 게 법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줄기에서 설명 불가능하면 수능에 나올 수 없어. 이런 요게 그냥 처음부터 주어졌으면 이건 교과서 본문에 있을 만한 조금 더 세지만 본문에 있을 만한 예제야.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바로 옆에 있는 수능 21번. 2017학년도 수능 21번이면 21, 29, 30이 초고난도 문항일 때야, 그때가. 가장 킬러킬러 할 때. 킬러 3문제와 비킬러 27문제로 수능이 구성될 때이기 때문에 요 옆에 있는 오른쪽 문제가 수능의 2017학년도 21번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를 풀어내는 키에 뭐가 있냐면 이거야. 얘를 t로 바꿀 수밖에 없어. 시컨트 제곱은 시컨트 내제곱은 시컨트 제곱과 제곱의 곱으로 뜯어서 뭔가를 할수 있어. 하나는 시컨트 제곱 그대로 놓고 하나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으로 바꾸면 탄젠트를 치환했을 때그 도함수는 시컨트 제곱이니까 다항 함수로 바뀔 수 있거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데
그러려면 시컨트 4제곱에 x에 dx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치환을 일단 해야 돼. 근데 치환을 할때 항상 도함수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도함수가 2% 부족해. 이런 경우는 정말 흔히 있잖아. 도함수가 2% 부족해. 그럼 뭘 해주면 되는 거야? 그2% 부족한 부분이 그냥 개수라면 개수는 맞춰주면 되는 거야. 요게 오른쪽 수능 21번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맞춰주면 되는 거야. 한끗 차이로 도함수가 안 되고 있으면 맞춰줘야 돼. 알겠죠? 자, 여기에 3. 그러면 3분의 1. 됐나요? 자, 이렇게 맞춰주면, 그러면 3x제곱이 이렇게 붙어서 dt. 시컨트 4제곱 t에 dt. 끝났죠? 얘는 0 들어가면 t는 0. 3제곱이면 t는 3분의 파이. 해서 3분의 1에 0에서 3분의 파이. 시컨트 4제곱이니까 제곱에 t, 그 다음 제곱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t에 dt. 이렇게. 됐죠? 자, 마지막으로 시컨트 탄젠트. 탄젠트 t만 s. 됐어요? 그러면 시컨트 제곱이 탄젠트의 도함수니까 다시 한번 뭐? ds. 아, 이거 조금 심했다. 그래도 할수 있죠? 할수 있잖아, 그지? 이건 근데 할수 있어야 돼. 이런 마무리는 기본 계산에 대한 힘이니까. 이건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가 가장 높은 차수로 나오면 4제곱까지 아닐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ds, s, 1 플러스 s제곱이라는 다항함수야. 자, 아래 끝 탄젠트 0이면 0. 3분의 파이는 탄젠트 루트 3. 오케이. 그러면 3분의 1에 0에서 루트 3까지 1 플러스 s제곱에 ds. 됐나요? 네. 지금 우리 여기만 계산하고 있는 거야. 여기 계산해서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3분의 1에 s, 3분의 1 s 세제곱 0에서 루트 3. 0은 없고 루트 3 플러스 3분의 1 약분 3 루트 3. 2 루트 3. 3분의 2 루트 3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마이너스에 3분의 4 루트 3. 됐나요? 아, 오케이. 이렇게. 치환 적분 같았으나 부분 적분이었고 푸는 과정 속에서 도함수는 살짝 부족하면 체크해주면 되는 거고. 그지? 살짝 보정하면 되는 거고. 살짝 보정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한 문제만 더 하고 쉴까? 오른쪽 한 문제. 재밌잖아. 자, 이 생각을 가지고 도전.
닫힌 구간 0,1에서 증가하는 쭉 올라가. 보통은 저 증가한다라는 거 하나 찾아내려면 도함수 찾아서 도함수 보고 관찰해야 되잖아. 초월함수 섞여 있으면. 근데 식은 전혀 안 줘요. 끝까지 식 없이 가야 돼. 그럼 그래프에 대해서 주는 정보를 샅샅이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야 되는데 원 증가한다고 이렇게 올라간대. 연속해. 적분을 할수 있다는 뜻이고. 0에서 1까지 fx dx는 2고 0에서 1까지 그냥 정적분하면 그 구간 안에서 정적분하면 2인데 구간 안에서 x축과 이루는 넓이는 2루트이야. 달라. 저 값이 완전히 플러스 값으로 똑같아. 그러면 함수가 양의 영역에만 존재한다. 저 값이 딱 부호만 반대야. 절대 값은 같아. 그러면 오로지 음의 영역에만 존재한다. 근데 저두 값이 서로 달라. 그러면 음양이 섞여 있다. 증가한다라는 그래프 개형과 그 뒤에 주어진 이 정적분까지도 그래프에 대해서 주는 정보로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 식이 없잖아. 그지? 자, 그래서 fx 함수는 0에서 1까지 쭉 증가하는데 그 사이 어딘가 만나야 될 거고, 음의 영역의 넓이를 S1, 양의 영역의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정적분은 마이너스 S1 플러스 S2로 계산이 돼서 2가 됐을 거고, 넓이는 그대로 S1과 S2를 더해서 2루트 2가 됐을 테니까, 연립을 해서 S1, S2를 찾아보면, 넓이를 찾으면, 하나는 2루트 2가 나오려면, 그리고 그 루트가 앞에서 마이너스 보호가 붙어지면 사라지려면 정적분값 그대로 표현하자면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는 계산해 보세요. 1 플러스 루트 2. 더하면 나누면 2 하면 나누기 하면 이렇게 됐죠? 이거야. 맞아요? 네, 이렇게. 자, 이것도 이 함수에 대한 정보인 거고 이제 얘를 가지고 라지 fx를 받았는데 그 함수가 살짝 뭔가 늘 주어진 거하고는 살짝 달라요. 혹시 여기 한 번만 쳐줘. 자, 라지 fx가 0에서 x까지 절대값 ftdt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얘는 보는 순간 f'x는 절대값 fx. 됐죠? f의 0은 0. 절대값 fx니까 꺾어. 얘를 도함수로 한다는 거지. 그러면 알파가 어딘지 몰라. 거기서 증가하다가 라지 F를 그려보면 도함수가 이렇게 플러스 제로 플러스니까 증가하다 미분계수 제로였다가 계속 증가 이렇게. 근데 라지 F는 0,0을 지나니까 X축이 여기 됐죠? 자, 왼쪽 문제랑 한번 비교해봐. 함수가 다 주어졌다. 내가 그 함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건 연산밖에 없어. 그지? 실제 그래프를 그리거나. 근데 거기서는 함수 식을 알기 때문에 부정적분, 여러 가지 적분법을 이용해서 부정적분을 구해라. 이게 출제 예제로 나왔을 때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또는 정적분을 계산하라라고 했을 때는 식이 갖고 있는 대칭성을 봐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 식이 주어졌을 때는 대칭성이 굉장히 많이 출제 예제에 껴 있어. 근데 식이 전혀 없잖아. 그지? 식이 없으면 진짜 개념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증가한다라는 건 대칭성보다 더 중요한 정보야. 그래프 개형에서 증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거든. 기본의 기본이니까.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 저말 자체가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게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커. 이걸 준 거거든. 이해되죠?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가면 0,0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뒤집으면 플러스 값으로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고 루트 2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0,0에서 출발을 했으니 루트 2 마이너스 1, 그게 알파에서의 라지 F의 함수 값이고 1에서의 함수 값은 2를 더한 저 2루트 2가 되겠지. 기하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일단. 자, 그다음. 그 이런 문제들은 지금 계속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어진 조건을 순서대로 사용하잖아. 그지? 수능 문제 풀때 예외가 없어. 킬러 문항들은 특히 조건이 두 개, 세개막 이어져 주어지면 계속 순서대로 가져다 쓰면 돼. 됐죠? 어떻게 풀지 방향성이 눈치채여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 한번 읽고 다시 보라 그랬어. 반드시 순서대로.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이제 준비됐으면 계산해. 이거거든. 됐죠? 앞쪽 조건에서 준비가 돼야 이 계산이 되는 거야. 자, 0에서 1까지. 이 적분법 또는 그것이 사용돼서 그래프 개형까지 접목이 되어서 적분은 적분 단독 문제는 별로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분 관점에서 그래프 개형 여기는 도함수의 정적분이 함수 값의 차이야. 사실 그게 들어가 있지. 그지? 도함수의 정적분이 0에서 알파까지의 함수 값의 차이야. 이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의 출제 포인트 2잖아. 됐어요? 이제 2로 넘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 스텝을 해석할 수 없었을까 생각하면 저 어렵지 않아. 이제 투 스텝으로 넘어왔을 때 방금 우리 문제는 여기가 프라임이었어. 요런 거 풀다 보면 아 요건 치환이야.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가 프라임이었어. 그럼 부분이었어. 이제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만들었던 문제고 얘는 보시면 자 얘가 U면 노 이건 치환이래잖아 지금. 도함수가 곱해져 있잖아. 어? 뭐 하는 거야? T 또딴 생각 했어요. 또 어떤 문제 만날지 생각이 나거든요. 네. T. 그러면 이게 라제프의 도함수가 아닌 거야. X제곱을 T로 치환하는데 X제곱은 있어. 근데 2% 부족해. 이런 느낌인 거지. F'이 지금 그냥 스몰 F가 아니라 절대값 FX인 거야. 근데 그게 구간별로 달라요. 절대값 끼고 계산하지 않잖아. 절대값 벗겨내야 될 텐데 구간별로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라지 F를 치환해서 그지? 얘를 치환해서 얘에 대한 변수로 만들어서 연산을 하고 싶으면 도함수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스몰 F를 그대로 도함수로 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스몰 F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도함수로 접수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지. 그게 절대값이 주는 표현인 거야. 됐지? 그럼 쪼개야 되겠네. 0에서 알파까지는 알파 뭔지 몰라요. 라지 FX를 치환하려고 할때요 도함수가 지금 스몰 F까지는 있는데 시계. 근데 스몰 F가 도함수가 아니거든. 0에서 알파까지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도함수야. 그러니까 그 개수 하나 이렇게 보정해 주는 거. 3x제곱이 필요한데 x제곱밖에 없어. 그러면 3을 곱하듯이. 똑같이. 식을 모르니까. 스몰 f에 마이너스가 있어야지만 0에서 알파까지는 라지 f의 도함수니까 마이너스 보정. 됐죠? 자, 그 다음 플러스. 알파에서 1까지는 fx 그대로 둬도 돼. 이렇게. 됐나요? 자, 치환해 볼게. 얘를 t로 치환. 마이너스 fx가 dx랑 붙어서 얘가 도함수니까 dt x가 0이면 라지 f는 0 알파면 루트 2 마이너스 1 됐죠? 자 그러면 뒤에도 같이 갈까요? 얘는 t dt 알파는 루트 2 마이너스 1 1은 2 루트 2 됐지? 자 마이너스에 0에서 루트 2 마이너스 1의 t dt 루트 2 마이너스 1의 2 루트 2 t dt 됐죠? 계산하면 돼요. 2분의 1 t제곱에 밑끝 아래끝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중간 과정까지 맞았나? 확인해 볼게요. 맞아요. 계산하면 답 나와요. 해주세요. 원하면 또 한다. 쉬고 싶죠? 쉬는 시간 대신 이거 계산할까? 아니면 쉴까? 쉴까요? 네, 여기까지. 자, 10분 쉬었다 갈게요. 여기까지가 기본이었어요. 느꼈겠지만. 그지? 네. 자, 7, 8번 중에는 8번 먼저 해볼게요. 8번. 여러 가지 적분법의 고난도 문항을 고르기가 쉽지 않은 게 별로 많지 않거든요. 기출에.
그래서 이건 2017학년도 국평 21번. 네. 해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되게 7, 8번 요 세트가 요런 스타일의 대표적인 문제예요. 이 문제는 국평 문제였는데, 그때 최상위 학생들 중에 하나 틀렸어요라고 했을 때 30번이 아닌 이 문제였던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고, 이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이상한 점이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 꼴이 주어져 있어서 보는 순간 미분에서 도함수를 찾고 싶은데 도함수를 찾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다시 적분에서 도함수를 찾아서 부정적분을 찾아서 2를 집어넣는 G'으로부터 다시 GX를 찾게 한다는 거지. 그 G2를 찾는 과정 안에 F1과 F2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F1은 주는 값을 이용하고 F2는 GE와의 관계성에서 그 식속에서 바로 이게 구해져요. 이제 여기서 전무후무했던 관점 하나는 뭐냐면 결국 GE를 물을 건데 사실은 이걸 묻지 말고 GE는 2의 4제곱분의 4, 1에서 2까지 x에 2를 집어넣은 2의 t제곱에 ft, dt. 위끝에 x가 있지만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정의한 부정적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 미분했다 다시 부정적분으로 보고 적분하면 되니까. 그죠? 단순 연산을 해도 되는데 그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계산하는 과정 속에 GE와 FE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굳이 미분했다 적분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야. 그래서 아래 끝 상수, 윗끝 변수 X가 주어졌는데 그 X에 원하는 값을 넣어서 그냥 부정적분을 정적분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함수였어요. 그게 약간 특이한 거야. 알겠죠? 근데 미분화시효를 적용시켜서 미분해서 그 함수의 부정적분을 찾아서 x에 2를 넣었어도 되긴 한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 됐나요? 그게 약간 6평 수능이 없었던 관점이야. 근데 어쨌든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 스타일은 수능에서 나왔거든요. 요거 아래끝 윗끝 이 관점에서 바로 이 넣어서 구하는 요 스타일은 정말 전무후무했지만 평가원에서는 지금 이 문제의 구도 이건 한 20년 전에도 수능에 나왔던 구도예요. 이게 적분에서는 어떤 두 함수가 있을 때 부분 적분을 할 거야. 누가 U고 누가 V'이야라고 했을 때이 U가 되는 것과 V'이 되는 각각은 전혀 상관이 없는 두 함수거든. 그치? 근데 그게 식으로 주어지면 내가 인지해서 스스로 아 얘는 U가 유리하겠다. 뭐 사인 X와 이 X제곱이 붙었어. 사인 U는 U인 게 낫겠네. 이 X제곱은 뭐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건 식을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이제 문제 속에서는 그 근본은 어디 있는 거냐면 미분해야지만 편해지는 함수가 U가 되는 거야. 이 근본이거든. 그걸 그대로 끌고 가서 X분의 FX의 도함수가 이거야. 나는 X분의 FX의 도함수를 줬어. 만약에 여기서 네가 F를 구하고 싶으면 F 자체를 구하고 싶으면 오른쪽에 주어진 함수를 적분을 할수 있으면 F를 구하라는 사인이 될 수도 있어. 그 안에 밑에 보니까 F가 주인공이란 말이지. 그치? G2를 구해내는데 F를 사용해야 돼. 그러니까 저기서 만약에 X분의 FX라고 하는, 즉, 왼쪽은 X분의 FX의 도함수니까 적분을 할수 있으면. 그래서 오른쪽에 식을 봤어. 나는 E에 마이너스 X제곱, 이건 적분할 수 없어. 인테그랄 요식의 dx, x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적분할 수 있는 함수의 정의역에 x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x제곱이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적분을 하게끔 하려고 했으면 그러면 이 함수에 도함수가 곱해져 있었어야 돼. 그랬으면 출제 의도가 달라질 수 있어. 그럼 오른쪽 함수의 부정적분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지? 계산을 해서 식이 떨어져 나오면 fx식을 직접 찾을 수 있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원스텝에서 적분을 하는 게 출제 의도가 될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 근데 전략상 여기서 적분이 안 되는 구조를 줬다는 거지. 너는 어차피 E의 지수 자리에 X가 아니면 적분할 수 없는데, 단 그걸 치환해서 하려고 한다면 도함수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차수가 곱해진 게 X제곱이면 안 되는 거잖아. X여야 되잖아. 그러니 적분할 수 없는 함수고, F를 궁금해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걸 보는 눈이 이 문제의 방향성을 잡는 시작인 거야.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F를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수학적 언어의 소통을 그대로 했을 때 F 찾는 것을 막아놓기도 했지만, X분의 FX의 도함수가 사용되니까 나한테 굳이 저렇게 표현해준 거 아닐까? 이해돼요? 네, 오케이. 여기서 이 오른쪽에 치환적분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차수를
쳐줘서 이 원스텝의 출제 의도를 치환적분으로 이분들이 문항카드에 만약에 적었다. 그럼 굳이 왼쪽에 x분의 fx를 표현할 이유가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치환적분을 시키면 되지. 왼쪽에 굳이 x분의 fx가 사실은 도함수가 이거야? 이건 왜 들어간 걸까? 이 숫자 하나, 식 하나 쓸때 개연성은 너무 또렷한데,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적분이 안 되게끔 막은 거야. 그 말은 즉, 너는 fx는 못 찾아. 이 말인 거야. 됐지? 자, fx를 못 찾아. 그럼 내가 갖고 놀수 있는 함수는 fx가 아닌 거야. 뭐인 거야? t분의 ft인 거지. 나는 얘를 갖고 놀수 있는 거죠. 얘의 도함수는 아는 거지. 얘를 붙여야 이게 u가 될수 있는 거야. u 프라임이 나올 때 저거 갖다 쓸수 있으니까. 이해 돼요? 네, 오케이. t 보정해주고, 그럼 앞에 있는 요 함수가 v 프라임이 돼야 되는데, t만으로는 얘 누굴 미분한 거야? 그러면 이제 봐. 차수가 맞춰져 있지. 처음부터 쟤도 그렇게 줬으면 미분했지. 뭐 이런 느낌. 맞아요? 네, 그렇죠. 쟤도 적분했지. 처음부터 맞춰줬으면.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이제 맞춰져 있잖아? 근데 부족하지. 2. 그러면 4에서 2D로 갔으니까 2만 남아. 이렇게. 됐나요? 네, 그리고 부분 적분하는 거예요. 자, 가볼게. 여기 이원 스텝을 뚫어내는 게 가장 중요했을 거고, 네, 수학 전화의 소통이에요. 근데 그 수학 전화의 소통을 하는 포인트는 되게 기본이야. 너 이거 적분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없어? 못해 이거거든요. 알겠지? 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지금 F가 뭐지? 이렇게 고민하면 이제 죽어도 안 나오는 걸 고민하는 거죠. 교과 과정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내가 어떤 함수까지 적분할 수 있지? 이걸 모르고 있다는 뜻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오늘 요열 문제 하고 나면 적분법, 부정적분 구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보일 거다, 이제. 알겠죠? 분명히 보일 거예요. 달라질 거야. 딱 이거 6평이 적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냥 원스텝 가볼게요. 이게 적분을 하다 보면 미분이 굉장히 확장돼요, 생각이. 이제 계산할까? 요거 부분 적분 할게요. 자, 요식은 2의 4제곱분의 2. 6, 1에서 2. 6, VV. 뭐야? V는? 6'. t분의 ft의 도함수. 누구? 쟤. 그러려고 이렇게 맞춰준 거네. 됐지? 자, 뒤에는 다항함수에 대한 정적분 계산하시고, 2가 들어가면 2의 4제곱에 2분의 f인데, 2분의는 얘랑 사라지고 2의 4제곱은 얘랑 사라져서 F2가 그대로 튀어나와. 그걸 왼쪽으로 넘겨주면 GE-FE는 1 넣은 것과 그리고 뒤에 있는 식을 계산해주면 답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건 부호반대죠.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됐어요? 네. 진짜 가장 오답률 높은 것만 싹 긁어온 거거든요. 할수 있겠어, 없겠어? 해보니 별거 아니죠? 할수 있어요. 할수 있다를 한 1000번 말하는 거야. 1000번이 뭐야, 그지? 매 시간. 네, 할수 있어. 7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됐죠? 8번 괜찮죠? 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킨다. 항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방금 있었던 그 8번 문제도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라고 주어졌으니까 가 조건이 항등식이고 모든 x에 대해서 그렇다는 건 왼쪽 함수랑 오른쪽 함수가 상등하다. 함수의 상등이라는 거고, 그 말은 대체 가능해.
네가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 x분의 fx의 도함수가 나오면 이거로 대체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지. 그쵸? 자, 똑같이 7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대체 가능한. 오른쪽은 e의 x제곱 빼 fx를 미분한. 이거네. 그지? 이게 부정적분의 시작이야. 또 수투에서 곱미분이잖아. 뭘 미분하면 얘가 되는지 말해. 직접적으로 묻는 거라면 뭘 미분해서 얘가 됐는지 스쳐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구조가 희한하지. 근데 이 x제곱이라는 요 지수 함수가 미적에서 배운 초월 함수가 미분해도 적분해도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걸 분배해주면 이 x제곱과 fx의 곱에 대한 도함수네. 미분 그대로 그대로 미분이거든.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 함수의 도함수랑 얘가 같다. 오른쪽은 뭘 미분해 놓은 거야? 라고 했을 때 얘를 미분해 놓은 거야. 됐죠? 그래서 대체 가능해라는 거. 그럼 나는 뭐를 준 거냐면 방금처럼 오른쪽 함수 문제랑 살짝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e의 x, fx의 도함수는 f의 EX야. 이렇게 준 거거든, 사실은. 맞아요. 이걸 스스로 찾아내라는 거지. 그러니까 E의 X제곱의 FX가 얘야. 요놈의 도함수가 이거야. 그렇다면 부분적분을 하게 될 일이 생기면 얘가 U로 잡히면 U'이 얘가 되겠네.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값들을 가지고 뭐뭐 1대 이 값을 계산해. 그러면 그 안에 이것이 나올 거야. 됐나요? 자, 해볼게요. 나 조건에 주어진 저 식을 투스텝. 얘를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의 개념이에요. 부정적분. 자, 1에서 2까지 e의 마이너스 x제곱 fx dx. 왜냐하면 얘는 모르거든. e의 x제곱이 붙어야지만 이 식의 도함수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곱해. 그러면 하나 나눠. 이 x제곱을 나누면 이렇게. 됐나요? 자, 보정한 거야. 그래서 얘가 v'. 얘는 u. 이러면 되겠네. 됐죠? 자, 그러면 부분적분 v 마이너스 2분의 1에 u 유프라임 F의 EX 이렇게 됐죠? 얘 돼요? 네. 자, 요 자리가 유프라임이어야 되는데 이 U의 프라임은 이거니까 대체 됐나요? 오케이. 그럼 앞쪽은 위에 주어진 가 조건으로 계산을 해주시고 자, 뒤에는 플러스 하고 2분의 1. 자, 중요한 건요 안에. EX, EX니까 X에 대해서 적분을 하기 위해 치환을 해야 돼. 이제 치환에 대한 생각을 좀 넓혀보면 결국은 안에 있는 함수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변수로 맞추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확대 또는 축소를 쓰겠다는 거지. 치환하고 똑같은 거야. 알겠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대 또는 축소가 아니라 난막 회전! 이런 아주 신박한 무언가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본질은 이 변수로 맞추겠다. 알겠어요? 내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를 이 변수로 맞추겠다. 인데 이 문제는 E의 X제곱분의 FX라는 이 구조의 값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난 맞추고 싶었는데 저기서 궁금한 저 값, f가 뭔지를 모르니까 결국 저 값을 계산하려면 x 자리에 2분의 1x, 자, 확대 또는 축소 한 번만 더.
2분의 1x 넣으면 2배 확대. 함수가 2배 확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분모에 2의 x제곱이 생기는 거고 분자에는 fx가 생긴 거야. 그럼 1에서 2까지의 함수를 내가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2배 확대면 2에서 4까지로 확장되는 거지. 그래서 함수의 범위가 2에서 4로 바뀌어. 근데 그러면 가로가 전부 2배 늘어났으니까 정적분 값이 2배가 늘어난 상태가 돼버려. 빨강으로 싹 바뀌면. 그치? 근데 이때 얘는 치환적분 할 때는 그걸 t로 치환했을 때 얘를 dt로 바꾸는데 이 확대 또는 축소할 때는 얘는 왜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얘한테 내가 맞춘 거거든. 이걸 t로 치환해서 dt로 바꾸는 게 아니라 너 x를 그대로 맞춰주기 위해서 x자리를 2분의 1x를 집어넣어서 x를 그대로 맞춘 거니까 여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야. 이해되죠? 네. 자, 그러면 2배 늘어난 상태니까 2분의 1배를 해줘야 돼. 그래서 4분의 1이 돼.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2에서 4까지 2의 x제곱분의 fx dx인 거고 그리고 주어진 값에 4분의 11에서 얘를 계산해서 빼주면 뭐가 나올 거고 거기에 4를 약분해주면 뭐가 나오겠죠. 그럼 무엇은 무엇인가요? 3인가요? 네, 오케이. 그렇게. 됐지? 네. 자, 마지막 세트로 한번 가볼까 이제. 마지막 세트로 가기 전에 앞에 큰 페이지에 마지막 개념 하나만 추가. 첫째 포인트 촐 촐람 원 자, 이건 누구의 부정적분? fx의 부정적분. 이건 수투네. 그치?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해. 그러면 fx x에 대해서 미분해. 아래끝 a, 위끝 gx. 그러면 누구의 부정적분이야? 그러면 미분해서 나오는 함수가 x에 대해서 미분해. 근데 위에 있는 식이 x에 대한 양함수인가? x에 대한 식이라고 쳐보자. 그럼 그 x에 대한 식의 식을 그대로 t 자리에 넣는 거죠. 그래서 f of gx가 돼. 근데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겉미분만 한 거지. 그죠? 뭐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그러면 gx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그래서 다시 gx를 꺼내서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니까 g'x. 이렇게. 됐죠? 근데 이렇게 x에 대한 식으로 양함수로 보여줄 때도 있지만 우린 음함수 미분법을 배웠기 때문에 아래끝 a, 위끝 h, ft, dt. x에 대해서 미분해 라고 했을 때 단 h는 x에 대한 음함수다. h를 x에 대해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h와 x의 관계식은 있더라. 그치? 그러면 두 개를 미분해서 좌우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서 dx분의 dh는 찾을 수 있는 음함수 미분법을 아니까 결국은 x에 대한 함수인 거죠. 그래서 x에 대해서 미분해. 그러면 f 안에 h가 들어오고 dx분의 dh. 됐죠? 네. 수투 미저. 합쳐서 미저.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92문제 중에 골라보세요. 뭐 문제 할까요? 뭐 먼저? 10번부터 할까? 기출부터? 오케이. 9번 되게 특이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알고 보면 약간 배신감이 느껴지는.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당황스러울 거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문제야. 그러니까 10번 먼저 하고 피날레로 9번을 할게요.
자, 10번 도전.
딱 여기까지 배우는 거예요. 이제 치환 부분은 끝났어. 끝난 거야. 근데 이제 10번처럼 출제됐을 때뭘 원할까? 출제 의도에 맞게 한번 풀어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도 한번 해보고. 네. 자,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졌어. 이게 그리려고 하면 그리기가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 함수는 아니에요. 초월 함수와 다항 함수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 함수는 아니고. 자, 이거 그릴까 말까 어쩌지? 자, 양수 t에 대해서 라지 fx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정의역은 x, 위끝 변수 x. 미적분의 기본 정리인 것 같아. 아래끝 0. 그리고 S축에 FS를 적분하고 있으니까 황 미분하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X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이 T라는 건 S에 대해서는 상수함수니까 식을 좀 정리해보면 T를 Y는 T라는 상수함수를 0에서 X까지 정적분. 맞아요? TX. 마이너스 0에서 X까지 FS의 DS. 이렇게. 됐죠? 자, 식을 이렇게 바꿔놓고 fx는 이거였고 적어볼게요. 잘안 보여서 적는 거야. 여러분들 풀 때는 꼭다 다시 적을 필요는 없어. fx가 tx, fs, ds. 자, 여기서 f'x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상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은데 문제의 흐름이 부합이 되는지 한 번만 확인해봐. x가 알파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최대 최소는 그래프의 활용이니까 f'을 안볼 수가 없어. 근데 x는 알파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라는 알파를 지정해 줬잖아. 최대값을 가지는 x가 여러 개 있으면 x는 알파에서 최대값을 가질 때라고 표현되기보다는 최대값을 가지는 모든 x를 알파1, 알파2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겠죠. 저말 자체가 최대가 나오는 지점은 하나일 거야 라는 걸 살짝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를 찾아보면 도함수가 부호 변화를 한번 일으키는 거 아닐까? 증감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미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적분의 관점에서도, 저 표현에서도 미분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t-fx가 됐고, 이게 도함수. f빵은 빵. 원래 주어진 구조에서도 f빵은 빵. 이렇게. 도함수를 관찰해야 돼. fx와 y는 t를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미뤄뒀던 f'x 찾아서 그려볼까? 도함수가 y는 1에 접근하고 있는 함수야. 2를 지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fx는 쭉 증가인 건 당연하고 y는 1에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플러스 1로 접근을 해가니까 이게 fx 입장에서는 쭉 증가하는 거 맞는데, 그죠? 0,0을 지나면서 쭉 증가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기울기가 거의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쪽을 가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지 곡선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의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아닐까? 됐나요? 중요한 건 그냥 증가라는 거야. 디테일은 그냥 떠들어 본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fx 함수예요. x축, y축에 지금 쭉 증가하는 얘가 fx야. 거기에 y는 t가 들어간다. 됐지? 자, 왜냐하면 도함수의 부호를 살펴야 되는데 도함수의 차골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도함수를 그려놓고 앞에 있는 놈이 더 위에 있을 때가 플러스. 이한 지점에서만 반전한다. 곡선이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그럼 라지 F는 이 자리에서 증감하니까 최대를 가지겠네. 최대를 가지는 이 자리를 X는 알파라고 했고 그 알파를 GT라고 할 때라고 주어진 거예요. 됐죠? 자, 여기까지의 느낌은 상당히 미분 쪽이잖아. 그치? GT라고 말하는 이유는 T를 정의역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T에서 출발을 했거든. Y값이 T가 되게 하는 X값을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그 X값 알파는
T가 만들어내니까 GT 함수값. 맞아. 됐지? 자, 그런데 여기를 알파라고 반드시 지정을 해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특별히 알파라고 해주지 않아도 내가 임의로 어떤 문자를 이용해서 알파라고 잠시 지정을 해야 돼. 왜냐면 거꾸로 들어왔잖아. 거꾸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함수는 X가 들어갔을 때 Y가 되는 규칙인 X가 들어가면 얘가 Y야 이런 함수를 받았잖아. 초월 함수에서. 근데 요게 거꾸로 Y가 T면 X는 뭐게? 라고 했을 때 그 X값이 T로 잘 정리가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아. 왜냐면 내가 받는 함수는 이제 통합해서 생각해봐. 내가 받는 함수는 다양한 함수가 섞여 있을 거고 X가 들어가서 Y가 되는 그 식 자체가 초월 함수랑 다항 함수가 뒤섞여 있는 함수야. 정역 X가. 근데 거꾸로 T가 들어가서 X가 나오는 얘를 양함수로 T에 대해서 표현해봐. 그럼 거꾸로 X를 Y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고. 그게 나오는 문제면 이게 B킬러로 가야 돼. 이해 돼요? 역함수를 찾아내기가 힘들 거라는 거야. 이거잖아. Y는 fx를 놓고 알파가 들어가서 t가 나와. 알파를 정의역으로. 이거거든. 알파가 들어가서 t가 나오게 하는 함수가 지금 저기서 f인 거야. 이해 돼? 물론 t가 바뀌면 알파가 더 커지긴 해. 근데 저 함수의 규칙을 설명해봐. 그러면 나는 알파가 들어가서 t가 되는 규칙은 설명할 수 있어. 그게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빼기 1이야. 이렇게. 이해 돼요? 얘가 지금 f함수로 주어져 있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t를 먼저 잡아서 그 y가 t가 되게 하는 알파가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t를 알파로 보내는 함수는 f의 역함수인 거야. 이해 돼요? 근데 역함수가 양함수로 나오겠냐는 거지. 내가 받은 함수가 저 뒤섞여 있는 초월함수인데. 안 나오겠지. 이해 돼? 그러니까 1이 넘어가는 함수는 ft, f, 알파가 들어가니까 f, 알파가 t가 된다는 거고 거꾸로 넘어가는 건 g에 t가 들어가면 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gt가 알파인데 지금 이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t에 대한 양함수로 안 나오겠지. 이해 돼? 근데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 g't가 필요하다면 딱 역함수 관계를 줬기 때문에 출제 의도에는 역함수의 도함수가 들어있을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f에 대해서 다 알아. 괜찮아. f만 알면 돼. 역함수의 모든 정보는 원래 f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gt 함수를 찾을 수가 없는데 g't를 말해. 그러면 gt가 f의 역함수니까 f의 대응점에서 t에서의 미분계수 말해. 그러면 대응점 알파에서의 f의 도함수를 찾아서 뭐로 뒤집어주면? 역수로 뒤집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 돼요? 단 t에 대해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게 아쉬운 점이지. 근데 그게 출제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이게 f'의 알파 분의 1이잖아. 이해 돼? 대응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찾아서 역수로 뒤집으면 되잖아. 이해 돼요? 그럼 너는 g't가 필요할 것 같아? 앞으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해. gt를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 이제 그 다음을 봐. 봐. t가 적군 변수야. 오케이? 그러면 주어진 식은 t에 대한 식으로 나와주면 땡큐지. 이해돼? 그러니까 t가 들어가서 알파가 되게 하는 알파를 t로 표현해봐. 안 된다고. 왜냐하면 2스텝. 2의 알파와 관계식을 가지고 t에 대해서 표현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죠. 얘가 t야. 그 알파를 t에 대해서 표현. 요게 gt인데. 나오기만 하면 g't를 그냥 양함수 미분을 할 텐데 이게 안 된다고. 표현이 어렵다고. 이해 돼? 그런데 t에 대해서 표현할 수도 없는데 나한테 원하는 건 gt 함수야. 적분변수는 t인데 어떡할 거야? 적분변수가 t면 아는 함수의 정의역에 t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gt는 찾을 수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뭐 할 수밖에 없어? 치환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바꿔야 되는 거야, 변수를. 이해 돼요? 나는 gt가 뭐라는 건 알아? 알파라는 건 알아. 문제가 그건 알려줬거든. 여기다 2스텝 붙여볼까요? 이해돼? 오케이? 됐죠? t가 적분 변수네. gt 함수 찾을 수 있을까? 관계식 찾았지.
알파를 GT에 대해서, 알파가 지수에도 있고 미체도 있으면 풀수 없는 방정식이야. 알파를 T에 대해서 양함수로 표현할 수 없어. 그래서 얘를 알파로 바꿀 수밖에 없어. 얘가 알파로 바뀐다. 그러면 T도, DT도 Dα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바뀌나 치환하면 뭐가 붙어 있어야 돼? 도함수가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어야 돼? 치환하는 GT의 도함수인 G'T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여기 G'T가 어딨어, 여기에? T에 대한 식이 없는데. 근데 원래 T에 대한 식이 없어. F의 역함수의 도함수는 F의 도함수의 역수거든. 얘가 알파가 되는 순간 얘도 알파인 거고, 그럼 붙어 있는 문제가 풀리게 하려면 붙어 있는 1 플러스 2의 알파분의 1, 얘가 누구야? F'의 알파가, 제어 함수가 F알파란 말이지. 알파에 대해서 F는 알고 있잖아. 얘가 2의 알파 플러스 1인 거야, 이렇게. F알파가 이거잖아. 이해돼요? 오케이? 근데 이 문제는 처음부터 y가 t일 때 x를 알파로 줬기 때문에 역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적분해라. 그럼 역함수를 치환할 일이 생길 거야? 생겼어. 역함수를 치환했으면 얘의 도함수가 어딨지? t에 대한 식은 없지. 근데 이 gt의 역함수는 f알파란 말이야. 이해돼요? f알파가 2의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들어가면 2의 알파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 그게 t라는 거거든. t는 뭐다? f알파다. 이해돼요? 그래서 f 프라임 알파가 2의 알파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치환하는 gt의 도함수는 얘랑 역수관계. 문제 속의 구조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거. 그걸 그대로 붙여놓은 거야. 아니, 얼마나 우스운 문제야. 이 관점에서 보면. 이해돼요? 이건 좌표 평면에서 F와 F 역함수의 관계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인지하는 사람 눈에는 적분변수 T인데 T에 대한 식은 없어. 내가 아는 함수를, 얘 정의역을 T로 표현할 수 없어. 그럼 어떡하지? GT는 알파라니까 Dα로 바꿔놓자. 근데 GT를 알파로 치환하려면 도함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G'T가 어딨어? 내가 T에 대한 식이 없는데. 그러면 역함수의 미분법을 쓰는 거야, 거기서. 치환 적분을 할때 필요한 치환하는 함수의 도함수가 역함수의 도함수니까 원함수의 역수를 갖고 오는 거라고. 이해돼요? 오케이. 이게 가장 최근에 29번 문제야. 되겠어요? 평가원 예시 문항이에요. 도함수의 미분법과 치환 적분을 섞은 거야. 도함수의 1 플러스 2의 알파분의 1, 요게 사실은 G'의 T였던 거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가 붙어서 뭐가 된다? 요게 Dα가 되는 거야. 맞나요? 오케이. 이게 출제 의도야. 일단 얘가 Dα. 자, 그러면 F1을 알파로 바꿔보자. F1은 지금 저 아래끝 윗끝은 T랑 매칭이 돼 있는 거잖아. T축에 안에 있는 함수를 F1부터 F5까지 정적분할 거야, 이 말이거든. 그러면 T값이니까 여기서 T값, 요 t가 f1이래. 이게 y값이거든, f 입장에서. 이게 지금 딱 정신 차려야 되는 건 역함수에 대한 모든 것들은 f가 주는 거라 f를 잘 그려놓고 f를 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f1, 여기가 f1이 되려면 여기가 뭐였다는 거야? 1. 1이 들어가야 f1이 되지. 장난해? 그지? 윗끝이 f5래. 뭐가 들어가야 f5가 될 거야? 5가 들어가야 f5가 되겠지. 그럼 뭐야 이게? 1에서 5까지 알파 디알파. 이해돼요? 이건 출제 의도. GT 없지? 치환할게. 도함수는 역함수의 도함수를 찾아서 역수로 뒤집어. 내 밑에 붙여놨잖아, 이거. 구연동화 같죠? 네. 됐나요? 오답률 되게 높았어요. 물론 예시문항이라 이게 푼 집단 표본이 고3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어렵게 느낀 문제였어. 푸는 사람들이. 납득이 돼? 할수 있겠어, 없겠어? 이건 역함수의 도함수를 아주 강력하게 끌고 들어간 겉모양은 치환적분인데, 치환적분의 의지도 강력해야 돼. 치환하는 함수에 도함수가 필요해. 역함수의 도함수, 양함수의 도함수 없어. 역함수가 해줘야 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듣겠어요?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방법. 이 문제는 딱 정확히 그리기 쉬운 함수를 그려서 이걸 역함수를 건드려서 나는 그린 거야. 역함수를 건드렸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야 눈으로 보고 정확히 납득이 되니까. 헷갈리지 않으니까. 이해되지? 아까 그 탄젠트 2분의 파이 x도 역함수를 정적분으로 계산해내야 되니까 그린 거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A방법. 이게 여기까지는 똑같아. 자, 그 이 투 스텝에서 치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를 관점으로 볼 거냐. 역함수의 도함수 관점으로 저 밑에 있는 1 플러스 2의 알파 제곱분의 1을 본 거고, 이제 요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투 스텝의 B방법. 저기까지는 똑같아요. 원 스텝은 알파에서 최대값을 갔는데. 오케이. 그러면 나는 E의 F의 요게 T가 된다라는 알파와 T의 관계성을 봤어. 이때 역함수 관점이 없는 거지 머릿속에. 자, 그럼 어떻게 할까? 나는 이 관계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F1부터 F5까지 1 플러스 2의 GT제곱에 GT의 DT인데 가장 먼저 내가 하고 싶은 건 T에 맞는 함수를 넣고 싶은데 그건 절대 못 찾아. 못 찾게 막아놓은 거지. 네가 배운 미적분에서의 새로운 기술을 써야지만 돼. 이거거든. 오케이. 못 찾아. 그러면 방법은 이 GT를 T에 대해서 못 찾으면 얘를 알파로 놓고 대신 얘를 dα로 바꿔야 되고 얘가 dα로 바뀌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dt와 dα의 관계식이 필요하고 dt와 dα의 관계식에서 dt를 소거하려면 오케이? 여기서 이제 이 gt의 도함수가 뭘까? 라는 생각은 역함수 관점으로 가야 이게 보일 텐데 그게 잘 안 보인 사람들은 안 보였어. 근데 어쨌든 절대 t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변수가 두 개밖에 더 있어? t 아니면 알파. gt를 알파로 놓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기술적으로 다 내려놓고 기술적으로 얘를 dα로 바꾸고 싶은 거야. 얘를 dα로 바꾸고 싶으면 dt와 dα의 관계식이 있어야 되거든. dt와 dα의 관계식은 알파와 t의 관계식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알파와 t의 관계식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역함수의 미분법을 쓰는 게 아니라 뭐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을 쓰는 거야. 그냥 내려놔. 그리고 t에 대해서 미분하든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든 상관이 없어. 그냥 dt와 dα의 관계식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미분했어. 그랬더니 좌변이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1이고 t에 대해서 미분했다고 볼게요. d 1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dt가 뭐냐면 요거 곱하기 이거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dt 자리에 요 자리에 2의 알파 제곱 요게 곱해진 게 따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진짜 연산만 하는 거야. 이해돼요? 들어왔더니 분모에 1 플러스 2의 알파 제곱이 있으니까 약분이 되더라. 됐지? 이렇게 음함수 미분으로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 둘 중 하나로 해결이 돼야 되잖아. 이해돼? 치환으로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알파로 바꿨으니까 알파로 바뀌어야지. 근데 이건 이제 F1 여기서 GT를 알파로 놨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도 괜찮아. T 자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계속 온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F1을 넣는 거야. 그럼 1이 F 통과하고 G 통과하면 뭐가 될까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에서 1이 F를 통과했어. T가 됐어. 다시 T가 알파가 되는 거야. 아 그대로 1이 나오네. 이렇게. 그러면서 뒤늦게라도 깨닫겠지. 역함수였네. 이런 느낌. 오케이? 이해돼요? 네, 그렇게 하시든지. 됐죠?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였지? 여기. 2분의 1 알파 제곱 25 빼기 1 12 맞아요? 오케이. 됐죠?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자. 왼쪽. 이 미분하고 적분할 때 음함수 미분법이 관계식이 주어질 때 이게 역함수의 도함수마저 찾을 수 없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t sin t 이런 게 이제 곱해서 같이 붙어 있다.
이러면 이건 역함수도 양함수로, 원래 함수도 이 함수 자체가 f알파인데 그게 t를 f알파로 표현하기도 힘든 게 t마저도 풀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근인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섞여버리면 이건 완벽하게 음함수 미분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 이해돼? 근데 이런 식이 거의 안 나온다는 거지. 맞먹고 나오는 29번 자리는 주로 반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GT를 원하지만 G의 역함수인 F는 알고 있는. 이해돼요? GT는 모르지만 G의 역함수인 F를 양함수로 한쪽은 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는 게 교과서 구성이 역함수와 음함수의 미분법 붙어 있어요. 한 단원 안에 붙어 있어. 그래서 교과서 본문의 예제들이 보면, 내 교과서 풀어라고 했잖아? 다시 잘 떠올려봐. 그때 교과서 푸신 분들은 확인을 했을 거야. 단원명이 붙어 있고, 교과서의 본문의 사소한 예제들이 꼭 음함수 미분은 역함수로도 풀수 있는 양방향 계산이 가능한,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 본문의 예제들이 대부분이야. 단원명이 붙어 있어서. 그리고 본문에 보면 주어진 함수의 미분을 역함수 미분법을 사용해서 뭐 해결하시오라는 말을 읽었을 거야, 시킨 사람들은. 그래서 저 킬러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미분법에서 음함수 미분을 쓸수 없는 상황,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잘 살펴보고 역함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면 역함수 미분법을 사용하는 게더 빨리 풀리는 문제가 많을 거다. 단원명이 그러니까. 알겠어요? 네, 얼마나 교과서가 중요한지 알겠죠? 교과서는 중요해요. 자, 9번 해볼게 이제. 자, 이제 진짜 거의 다 알겠지 않아요? 네, 10문제 라인에 다 뽑아놓은 거야. 다 있어요. 굳이 어려운 문제를 선택한 건그한 문제 안에 이제 배우는 게 많잖아. 이제 여러 개 많은 걸 하는 것보다 딱 10문제로 살짝살짝 우리 문제로 보완을 하면서 10개로 오늘 나갈 때는 어깨 쫙 펴고, 이제 적분법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 그래서 그런 느낌 들어 안 들어요? 들어요? 그래야 또 뿌듯하게 그 다음을 준비하지 내가. 그죠? 근데 이제 이 문제. 이게 지금 여기. 이건 진짜 오래, 우리 문제지만 또 이것도 오래된 문제야. 그리고 이것은 아주 저명하신 분이 만든 문제예요. 그 처음에 받았을 때, 자문받은 문제예요. 내부 문제가 아니거든. 그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 왜 이렇게 줬지? 내 작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 굳이 식으로 이렇게 줬지? 그러고는 탁 봤을 때 감정은 그랬는데 잘 보니까, 아, 지금 생각하니까 또, 아,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거 의도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어마어마한 비싼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때는, 보세요. 하여튼 평가원에 매우 가까운 분이 출제하신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이건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거를 주고 풀려봤더니, 그리고 돌아오는 이 질문을 받아보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참고로, 이래.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적분 변수가 y야. 이걸 뭐 치환을 하든 확대 또는 축소를 하든 뭔 짓을 하든 네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는 y로 표현돼야 돼. 아는 함수의 y. 아, 근데 이건 뭐? x가 그럼 2분의 1y잖아. 그러니까 그거 넣으라고 이렇게. 맞지? 그거잖아. 그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치환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x는 이 식이 뭐야? x는 2분의 1y야. 같은 거야. 아, 그럼 y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는데 x가 있으니까 x가 누구라고? 2분의 1y라고. 이해돼? 그래서 x 자리에 2분의 1y를 그냥 그대로 대체한 거야. 이해돼? 봐.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되게 다른 게 우리가 치환하는 건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이건 지금 적분할 수 있는 변수가 매칭이 돼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적분할 수 있는 함수 안에 x가 아니니까 내 기술상 고등부 교과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포기해야 돼. 다 맞춰져 있지만 포기해야 돼. 이게 단독 x가 아니면 다른 알파로 치환해야지. 그럼 이게 함수를 알파 기준으로 만들었으니까 축을 알파 축에다 놔야 되니까 그럼 너도 dα로 넘어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미 맞춰져 있는데 변수는 맞춰져 있는데 적분할 수 있는 함수에 단독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치환할 수밖에 없는 거야. 치환해서 변수를 바꿔버렸으면 같이 바뀌어야지. 이해돼요? 근데 얘는 변수를 맞추고 있는 거잖아. dy는 그대로 두는 거야. 이해돼요? 이것도 그렇게 보면 치환이긴 해. x를 2분의 1y로 치환해서 넣은 건데 얘는 원래 y였어요. 그리고 아래끝 윗끝도 원래 y값이었어. 내가 해줄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원래 y가 아니었잖아.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이걸 y로 바꿔줘야 돼. 혹시 딴 얘기네. 이건 지금 우리 문제랑 같은 상황인 거네. 이렇게 해서 계산이 안 되니까 y로 치환을 했어. 근데 이건 x잖아. 그러면 dy, dx의 관계를 통해서 dx를 dy로 바꿔야 되는 거고. 얘는 y로 돼 있네. 네가 바뀌면 되는 거야. 너만 바뀌면 돼. x가 누군데? x는 2분의 1y하고 항상 같은 거래. 이 여기서 사용하는 함수에서는, 이 문제 속에서는. 그래서 그냥 바꾸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x제곱이, 그러니까 x자리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으면 끝이라고. 이건 치환이 아니라고. 이해돼? 치환 적분의 그 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거라고. 이미 dy로 맞춰져 있거든. 근데 x를 y에 대한 식으로 줬나 봤더니 가능한 증가 함수인데 y는 fx라는 거야. 증가 함수면 역함수가 있거든. 구체적인 식은 없어. 그러면 x는 f 역함수 y, 이거 맞는 거잖아. 역함수가 있으니까. 여기 주어진 변수를 그대로 사용해보면. 맞지? 맞아요? 자, 그런데 f 역함수 y를 x자리에 집어넣는 게 의미가 있냐? 이 문제의 윗끝을, 아래끝을 보니까 f가 들어오잖아. 너무 의미가 있지. 이해돼요? 납득이 돼? 네. 아, 이게 의미가 있는 문제구나. 받았을 때 장난해? 어? 이런 생각을 처음에 받았을 때. 그리고 피드백을 할 때도 문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피드백을 했어.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겸손하게. 아, 이분들이 만약에 치환 적분이 한참 치환해서 DT를 바꾸는 걸 나오다가 갑자기 이런 문제 나오면 이거 당황스럽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될까요? 이해돼?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부피 찾아낼 때 그러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X축이 있어요. 그럼 이 함수를 회전시켜. 그러면 Y값을 반지름으로 하게 이렇게 회전을 시키잖아. 회전체 부피 설명해 준 적 있어. 그럼 이게 넓이가 뭐냐면 파이 y제곱이고 거기에 수직 높이를 뭐를 곱해서? 요 dx를 곱해서 그래서 이걸 얇은 부피로 만든다 그랬고 이 파이 y제곱의 dx 일단 이렇게 식을 그대로 놔. 그래야지만 안 헷갈려. 이랬었어.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 함수를 뭐 1에서 2까지 적분해. 그럼 1에서 2까지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라 그랬냐면 근데 x에 대해서 적분할 거니까 y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 문제를 봤더니 y가 루트의 x제곱 플러스 2더래. 그럼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2로 집어넣어서 그냥 적분하지. 지금 그거야. 이해돼요? 네, 그 상황인 거야. 너무 당연한 상황. 너무 당연해서 이게 굉장히 별로였는데 이걸 줘보니까 지금 이런 세상에서는 저렇게 막 치환 적분하던 우리에게 갑자기 이게 주어지면 아, 저럴 수 있겠구나. 네, 당황스러울 수 있겠구나. 이거였어요. 납득돼요? 확실히 알겠죠. 근데 이제 윗끝이 F니까 아 이게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까지 정확히 보면 요 자리가 원스텝 요거 끌고 쓰면 이렇게 완벽하게 됐죠. 자, 좌우변을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 두 번째 미분하시오. 합성함수 미분법 쓸 거야. 좌우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할 거예요. 아래끝 상수 윗끝 변수니까. 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ft의 제곱. 오른쪽 t에 대해서 미분하면 ft가 y자리로 들어오지. y와 y가 맞춰진 아래끝 상수 윗끝 변수 t에 대한 함수. 자, ft가 y자리로 들어오면 f 역함수의 f의 t인 거야. 그럼 뭐야?
역함수 합성이니까 T. 그렇죠. T제곱.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 합성함수 프라임 붙어줘야지. T가 온 게 아니라 FT가 온 거니까 F의 프라임의 T. 이게 원스텝. 알고 보니 아주 고급진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FT의 제곱은 이거야. FT 제곱은 얘로 대체 가능해. 양수 T에 대해서는 그렇대. 저 범위 안에 있는 T에 대해서는 그렇대요. 그래서 이게 부분적분으로 가는 FT의 제곱은 얘로 대체할 수 있어. FT의 제곱이 보이면 U로 잡거나 또는 FT 제곱의 도함수가 보이면 그거 V 프라임으로 잡으면 FT 제곱이 V가 되면서 걔는 얘로 대체할 수 있겠지. 이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분적분의 시작인 이 앞에 7, 8 세트를 결국은 이 원스텝에서 결론으로 네가 찾아. 이렇게. 됐나요? 네. 대체 가능한 항등식을 받은 거야. 여기까지 돼요? 오케이? 자, 2스텝. F3이 F6이 3일 때 저 값들 줄 테니까 뒤에 있는 식 적분해. 36 곱하기 뒤에 있는 식만 볼게요. 옹졸하게 모여있지? 이렇게. 됐죠? 자, 이 식을 이제 적분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이게 x분의 1은 내가 처리 가능한 식인데 중요한 건 앞에 있는 놈을 잡아줘야 돼. 요게 fx, f'x 잘 보면 얘랑 뭔 상관이 있긴 있잖아. 얘를 뭐 하면? 미분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 ft, f't 구조니까 쟤랑 상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2가 필요하네. 2분의 1 만들어. 그러면 미분된 함수니까 얘를 v', 얘를 u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2분의 1에 u, v, f, x의 제곱, u, x분의 1. 근데 6 들어가고 3 들어갔을 때 값은 줬어요. 앞에서 뭐뭐 1대. 그러니까 뒤에서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앞에서 뭐뭐 1대로 저 초기 조건으로 줬고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고 3에서 6까지 다시. 자, 이제 v를 얘인데 이렇게 바꾸라는 거 아닐까? 오케이? 네, 맞아요? V'을 V로 써야 되잖아. V가 누구냐면 FX제곱이야. FX제곱은 저 오른쪽으로 대체 가능해. 그래서 X제곱 F의 프라임 X 이렇게. 근데 뒤에 있는 쟤는 X분의 1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DX. 됐죠? 딱 맞춰놓은 게 없어지고 플러스. 됐나요? 오케이. 앞에 계산하면 12분의 1. 뒤에는 F6 빼기 F3이네. 뭐 나오지? F6 빼기 F3. 1이네요. 1. 오, 잠깐. 12분의 1. 요 2분의 1 얘한테도 곱해야 된다. 그치? 여기도. 여기 2분의 1 따로 빼주자. 이렇게. 됐죠? 여기에 2분의 1, 그리고 뒤에도 2분의 1. 그래서 뒤에가 2분의 1. 맞죠? 그렇게 나와요? 오케이. 12분의 7. 그래서 3, 7, 21.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어. 됐어요? 이상한 것까지 다 해본 거예요. 근데 멀리 못 가죠? 이 문제를 요청을 할 때는 그때 아무도 못 풀, 진짜 이상한, 특이한, 그렇지만 개념에서 멀리 가지 않는 그런 어떤 아주 고난도 문항 적분 문제를 한 10개 정도 받을 때 그때 받았던 문제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이런 문제는 그지? 나오긴 힘들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풀어보면 아, 치환 적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정확히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저건 치환 적분이 아니니까. 이해돼요? 치환 적분은 다른 변수로 바꿀 때 DT가 따라가야 되는 거. DX가 적분 변수가 따라가야 되는 거. 됐어요? 적분에 대해서 좀 알겠을까? 네? 괜찮으셔요? 오케이. 근데 이 열 문제가 이게 한 번 듣는다고 다 알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라인이 아주 지능적으로
챗GPT 사용해봤어요? 사용을 하면 충격이 와. 뭐 진짜 충격적이에요. 내가 사용해봤거든요. 나 이제 신문물을 또 열심히 또 공부하잖아요. 챗GPT를 사용해봤어. 첫 번째 나의 질문.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자 우리가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 강의는 어때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수학을 넘어서서 이 강의라는 건 어때야 되는가?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작품성이 있는 영화가 있고 대중적으로 히트를 치는 영화가 있잖아. 강의는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되는가?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두 가지를 다 잡는 영화가 진짜 역사적으로 몇개 없어요. 그러면 히트를 친게 작품성 아니야? 이퀄? 하자면 타협할 수 없는 또 무언가가 있어. 그걸 되게 고민하는데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그 되게 다양한 질문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다양한 방향성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잖아. 조교들이랑 모여서 또는 자문받는 분들이랑 모여서 강의가 어때야 되는가? 본질을 놓고 그럼 어떤 컨텐츠가 할때그 본질을 챗GPT가 3초 만에 찍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해서 만들어낸 그 결론을 얘가 3초 만에. 그 삼성에서 선생님이 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 거기서 잠시 어디로 스카웃 됐었냐면,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으로. 그래서 요 정자동의 KT 본사에 2개월짜리 프로젝트 하느라고 로비 뒤에 이렇게 막혀 있는 비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그 팀이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했었어. 그때 KT 알죠? 예전에 전화선을 깔아놓은 게 KT잖아. 근데 그 KT에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목표가 뭐였냐면 인간에게 KT는 앞으로 10년 뒤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 그럼 인간은 뭘 원하는지를 찾아내야 되잖아. 그걸 찾아내는데 정말 수십 명이 붙어서 마케팅, 기회, IT 쪽 모든 범위의 사람들이 붙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인간의 그 5대 욕구, 6대 욕구, 욕구 있잖아요. 뭐 안전에 대한 욕구, 이거 그 메슬로인지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욕구 단계에서 결국은 KT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걸 뽑아 나오는데 두달 걸렸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니즈였어요. 인간은 무엇을 원하는가? 근데 결론이 뭐냐? 인간은 내가 지금 보고 느끼는 것을, 인간이 원하는 가장 그 욕구에 놀라운 건 성취감이 있는데 그 성취감을 디테일하게 쪼개서 두달 동안 프로젝트를 했더니 언제 느끼는 줄 알아요, 성취감이? 여러 개의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상황이 뭐냐면 내가 어떤 소문을 빨리 알았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 인간은 그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좋은 소문을 빨리 알았을 때가 아니라 나쁜 소문을 빨리 알았을 때더라고. 그게 대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대중을 향하는 그것과 이 안, 다시 안쪽을 향해서 내실을 다지는 방향성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나온 게, 근데 가만히 듣고 보면, 왜 이렇다는 거지? 인간이 내 꿈을 이뤄서 성취감을 느끼는 그게 사실은 정규분포에서 몇 프로 안 돼. 그럼 우리가 이런 성취감이라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살아갈 때그 인간의 가장 자극적으로 빠르게 원하는 건 나쁜 소문을 빨리 아는 것. 또 가장 그런 성취감뿐만이 아니라 기쁨을 느끼는 순간 또는 삶의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뭐냐면 지금 내가 보고 느낀 걸 바로 공유하는 것. 나 지금 좋은 데 왔어. 바로 공유하고 싶대. 근데 그때 그 프로젝트를 할 때는 내가 지금 온이 자리에서 내가 보는 이 상황을 바로 공유할 수 없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지금은 찍어서 보면 전송을 하면 되잖아. 그땐 그런 데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 모든, 뭘 이렇게 놀래는 거지? 회사 신입, 옛날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핸드폰이 이렇게 발달한 게몇년안 돼요. 하여튼 그랬어. 그래서 결국은 있잖아. 딱 하나의 가치가 나와서 고객의 니즈로서 나온 그 가치는 뭐냐면 모두가 자기 손에 들고 다니는 포터블한 컴퓨터. 모두와 연결이 되는 포터블한 작은 컴퓨터. 이거였어요. 결국 핸드폰이 지금의 기능을 그걸 다 하고 있잖아. 근데 그걸 하느라
우린 두달 걸렸단 말이야. 수십 명의 인력이 거기 숨어가지고. 근데 챗 GPT가 내가 궁금한 걸탁 치니까 걔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서칭해서 그걸 다 읽고 정리해서 그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에 들어간 것들만을 요약 정리해서 1번. 내가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온라인은 수강생이 선생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으므로 수강생의 니즈에 가장 적합한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니즈가 그챗 GPT가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해. 고객의 니즈를 먼저 생각하는 게 기획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컨설팅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웬만한 그 제품들 유명한 건다 기획을 했던 엄청난 사람. 근데 얘기해줬나? 닭, 하림, 닭이죠, 닭. 닭. 하림이라는 닭 브랜드가 있잖아요. 하림 닭 브랜드가 생기기 전에는 닭은 시장에 가야 살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시장에 가면 닭 목을 딱 잘라서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싹 씻어가지고 포장해주는 게 닭이었던 거야. 하림이 생기기 전에는. 닭은 유통 과정이라는 게 그냥 잡아서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닭의 브랜드를 만들었어. 한국인은 닭에 미칠 거다. 근데 지금 어때? 치킨에 미쳐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치맥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된 거잖아. 외국에 판매도 되는 그 하림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낸 사람 또는 삼성이나 LG에 들어간 대부분 그 컨셉을 가지고 나오는 핸드폰은 거의 그 사람 머릿속에서 나왔어. 그것도. LG TV, X 캔버스라는 TV도 삼성의 파블을 이기기 위해서 LG가 컨설팅 회사에 그때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떤 컨셉으로 잡았냐면 일단 파브보다 커야 돼. 그때는 처음에 X 캔버스라는 TV가 나올 때는 그렇게 TV가 크지 않았어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어. 넓은 화면에 뒤에서 싸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건 공학적으로다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X 캔버스를 어떻게 기획했냐면 고객의 니즈를 파고 들어가서 본질에 딱 뭐라고 적었냐면 에센스라 하거든 그거를 그걸 에센스라 그래요. 그 에센스를 뭐로 잡았냐면 생애 최초의 TV and 생애 최초의 TV and 생애 최후의 TV였어. 그래서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컨셉으로 팔리기 시작했냐면 신혼부부가 우리가 사는 첫 번째 TV인 거예요. 내 집이 생겨야 사는 게 TV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TV를 거의 안 보기 시작하죠. 손에다 포트블한 게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기획했던 게 그거라는 거지. 근데 그 우리가 결혼해서 처음 사는 TV니까 좋은 거 사자라는 니즈를 건드려서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아유, 처음 사는 TV인데. 판매원들까지 전부 다그 니즈를 끝까지 끌고 내려가. 화면도 커야 돼. 됐다 커야 돼. TV가 이렇게 큰게 있어? 아유, 생애 최초 TV잖아. 두 분을 위해서 사세요. 이렇게 컨셉을 연결해서 만든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서 광고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생애 최후의 TV는 뭐냐면 신혼부부들이 TV를 가장, 돈을 가장 세게 쓸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판매를 하면서 동시에 생애 최후 TV는 노년에 정년 퇴임한 노부부가 이제 우리 이 TV 사면 이제 TV 살일 있겠어? 라는 컨셉. 마지막 TV니까 집에서 영화도 보고 TV를 큰 걸로 맘먹고 좋은 거 하나 사자. 이렇게. 그래서 파브르를 당연히 이겼죠. 안에 들어가는 기술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컨셉으로 접근했느냐.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분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그런 기획들을 할 수가 있냐.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본인은 지하철을 타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결국 그분이 말했던 게 그거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된다. 그 즉, 저 소비자가 원하는 포인트가 있고, 공급자가 주는 포인트는 거의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원하는 포인트와 공급자가 주는 포인트가 일치가 되는 그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실의 포인트. 거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제품은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딱 맞아 떨어지려면 공급자가 고객의 니즈를 봐야 되고, 고객의 니즈를 본다는 건 관찰을 한다는 거야. 사람을. 그래서 지하철 같은 걸 타고 다닐 때에도 이 마주 앉아 있는 사람들 이렇게 관찰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릴 때부터 그게 사람을 잘 살펴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기 저러고 있지? 요런 거가 자기는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을 잘 하려면 그게 본능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면 심리학과나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걸 하면, 그러니까 IT, 여러분들은 공학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학을 하는데, 기계를 만드는데, 이게 소비자가 전혀 원하지 않는 공급자가 있어요. 전혀 다른 포인트에 가서 왜이 물건은 안 팔리지? 이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딱 맞아떨어지게 하려면 인문학적인 공부를 하는 공학도여야 돼. 끝내라는 신호인가? 10시 넘어왔어. 10시 반. 왜 집에 간다는 생각, 시계도 안 보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사실 이 짧은 시간에 142일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이야, 그때 선생님이 삼성의 연구소에 있을 때 기계를 만들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게, 내가 누구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드는 기계가 왜 만들어지는지,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지, 이 기계를 만드는 이 편리함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시장이 너무 궁금했어요. 난 문화, 이 경제 경영학을 공부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시장이 궁금한데, 마침 이런 거 있던데? 되게 중요한 순간에 버튼을 눌러. 내가 TV를 좀 봤거든요, 휴강 기간에. 어? 무슨 절단? 무슨 버튼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은 사람에게 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그 다음 얘기가 듣고 싶으면 다음 주에 학원을 와야 돼. 이건 16형 때문이야. 142는 빠르게 착 정리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할까요? 왜냐면 10시 반에 누가 와 있거든요. 교재 제작 관련해서 회의할 사람이 와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요것은 유경이에요. 우리 열 문제 다푼거 맞죠? 이게 하다가 많은 거 같지? 응? 얘기를 하다 말아서 그런가? 그 절단, 아, 절단 신공? 신공 뭐? 뭐 있던데 하여튼 절단 버튼.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공학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나온 김에 얘기한 거거든요. 다음 주에 마무리.